장부장님과 함께 네. 잠시 후에 준비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래원 부장님이 원래 화요일인데 또 오늘 월요일에 오셨어요. 네. 잠시 후에는 오늘 빅테크 특집입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님과는 시장의 판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그 상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말 랠리의 시작이 11월부터인가요? 그 11월, 12월 이듬해 1월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입니다. 좀 이따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시장부터 좀 말씀드려보면 네. 다우, S&P 500, 나스닥이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네. 야, 시장이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약간 국내가 좀 약간 안 좋잖아요. 국내 시장. 예, 예. 상대적으로 조금 예, 재미가 없어갖고 약간 죄송스럽습니다만 하여간 미국은 상당히 잘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준비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지난주에 한번 결산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주간 기준 4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우가 주간 0.4% 상승했고요. S&P 500이 1.3% 올랐고 나스닥 2.7%가 상승하면서 올해 연중으로 보게 되면 20%가 넘어가는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작됐죠. 다우지수가 먼저 사상 최고치 경신흐름 보였고 S&P 500 그다음 나스닥 상승하면서 지난주에는 약간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 더불어서 테슬라 네. 효과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한 주인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강한 거에 가장 큰 1등 공신은 네. 뭐니뭐니 해도 1100슬라 뭐니뭐니해도 네, 뭐니뭐니해도 1100슬라 네. 있지 않나 싶고요. 간단히 한번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을 말씀드려보면 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간 기준 7.26%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마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네.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걸로 네.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12.5%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역시 실적이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AI에 대한 지출한다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구글 역시 실적 기대감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7.6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주인공이 주간 기준 22.46%가 올라간 바로 이 기업인데요.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네, 그렇습니다. 나야나. 예, 네, 맞나? 나야나. 테슬라였고요. 그다음 약간 아쉬운 종목들이 카드 관련주들. 그렇죠. 뭐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같은 것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실제 결제하고 나서 여러 가지 페이팔 스퀘어하고 인센티브를 서로 나눠 먹는 게 아니었냐. 약간 이렇게 짬짬이라고 하나요? 한국말로? 이런 게 의혹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약간의 좀 이런 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어쨌거나 비자 마스터에는 악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주인공이 사실 뭐 테슬라 그리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약간 또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많이 또 기울 것 같아요. 이슈가. 왜냐하면 네. 1위 자리를 탈환. 16개월 만에. 예, 그 기사를 보셨네요? 그럼요. 예, 예, 보셨군요. 다 보고 알죠. 애플을 이기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예, 끝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애플이 예. 이번 분기 실적만 좋았어도 이렇게 탈환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또 마소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신 분들도 예, 있으시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윈윈하는. 이제, 예, 그런데 지난주에 애플을 좀 이따가 우리 전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반등을 좀 했습니다. 네. 하락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주 최악의 모습은 아니니까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10월 달 성적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우가 5.8%, S&P 500이 6.9%, 나스닥이 7.2%로 다우가 5, S&P 500이 6, 나스닥이 7로 5, 6, 7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말 단계적인 상승을 보이네요. 네,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10월 상승에 일조한 기업을 간단히 보게 되면 테슬라가 44%가 올라오면서 정말 기형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한 달 동안. 그다음에 MS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가 올라왔고요. 네. 구글이 11%, 유가가 10%, 나스닥 100이 8%, S&P 500이 7%인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은 별로 올라오지 못하는 것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빅스가
30%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마이너스로. 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공포지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주 공포지수가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포지수가 오히려 네, 떨고 있다. 네, 떨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월 달에 얘기하면서 뭔가 나무랄 데가 없는 완벽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나무랄 데가 네. 없죠. 지금 채팅창에도 네. 저 한 달 전에 테슬라 샀는데 수익이 40% 넘는다고 타이밍이 너무 좋은 너무 좋았습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지금 댓글 올려주신 분은 만약에 이제 오픈스트리 오시게 되면 네. 제가 한번 뭐 예. 어떤 커피 한 잔 사드립니다. 예. 정말요? 딱 캡처 갖고 예. 오시면 정말요? 진짜로요. 예.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보통 방송하다가 어떠한 분의 얘기를 딱 뭐 오시면 뭐 해주겠다는 거는 네. 사상 처음입니다. 공약하시는 예, 공약입니다. 오시면 커피 한 쏘겠습니다. 대신 워낙, 예. 6시 반까지 오셔야 됩니다. 아, 그거 말씀하셨군요. 예. 네네. 예, 저희 방송이 네, 좀 6시 반부터 시작하니까. 예, 좀,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네. 주제인데 그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온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딱 그림이 나가면요. 보시면 S&P 500이 4.3% 3개월 동안에 나스닥이 6.3% 다우가 4.3%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인 게 네. 11월부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왜 그럴까요, 근데? 뭐 연말에 그렇습니다. 소비 시즌은 있고 돈을 쓰기도 하고 또 네. 연말에 우리 주요 IB들이 종목을 막 바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담아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상승이 보인 게 지금이니까 좀 편하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근데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뭐 공급망 이슈 이런 얘기가 좀 약간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게 10월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해서 내년도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할 때 이게 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기운가요? 근데 이제 누구나 아는 악재는 네. 악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아 그런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늘 얘기하지만 지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문제가 되지만 서서히 지나가는 악재가 아닌가 싶고요. 오히려 그 더 뒷단에 있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제목을 갖고 왔는데 약간 이걸 이해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요? 비주류? 주식의 선전. 비주류가 네. 술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고요. 주류 비주류. 예. 그러니까 술 술과 술 아닌 거가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네. 강력한 종목들과 네, 그렇죠. 그렇지 못했던 네. 작은 종목들 이렇게 네. 비교해 보시면 되죠. 제가 최근에 시장 강세율을 갖고 온 건데요. 네. 주류, 빅테크, 빅파이브 주식이 있고 비주류 외적인 종목들이 있는데 네. 거의 뭐 어마어마한 비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빅테크 기업들은 시장의 약 25% 비중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비주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75%는 그럼 비주류인 네, 거죠? 각자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원래 이 비주류 주류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과거 5년 동안 보게 되면요 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네. 비주류가 85% 5년간 올라왔고요. 네. 주류 주식이 117%가 올라왔습니다. 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스파이로 따져볼게요. 뭐, 예.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예, 이 관련된 예. ETF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 안타깝게도 자료가 안 나가고 있는데 EQL이라는 ETF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모든 S&P 500을 500분의 1로 쪼개서 예, 쪼개서 넣는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비중으로. 그러니까 애플이든 조그만 게 상관없어. 똑같은 네. 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그게 있고 EQL. 스파이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니까 가중방식. 애플 같은 기업에 더 시가총액 가중을 주는 방식인데 조금 더 많이 보유하고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보통 시장의 약 25%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의 움직임을 5년 동안 보게 되면 네. 얼마나 차이 날까가 오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스파이가 네. 약 120% 올라왔고요. 네. EQL이 85% 올라오면서 차지가 꽤 컸습니다. 5년 동안의 네. 차트 흐름을 보면은 스파이가 단연 더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올해는 차이가 예, 똑같은 일단 뒤집혔어요. 예, 역전했죠. 올해는 EQL이 약 한 25% 올라왔고요. 네네. 스파이가 24%로 1% 포인트 앞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원래는 5년간의 네. 흐름을 보면은 저희가 차트 그 갭도 스파이가 위에 있고 EQL이 아래 있어요. 이 갭이 컸는데 이제는 이게 역전이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EQL이 여기 있고 스파이가 여기 있는 네. 거예요. 그 차이도 EQL이 앞지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가중평균 방식으로 했던 것보다 오히려 그냥 아예 똑같이 나눴던 그 ETF가 더 선전을 네.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빅파이브들 잘 갔지만 네. 그 외 종목들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이끌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비주류 업종은 그러면 어떤 업종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시는 업종. 최근에 올랐던. 네, 여러분 저 안 좋아하는 업종인데요. 같이 볼게요 한번. 네. 가장 안 좋아하는 업종이 1위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최근에 네, 에너지가 1등이고요. 금융이 2등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 싫어하시겠지만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다 보시면 좋겠죠. 1등 업종이 에너지가 51.64%가 올해 올라왔고요. 2등 금융이 36%가 올라오면서 2등을 차지했는데 제가 뭐 이런 비주류 업종 종목을 많은 분들이 안 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런 종목이 없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재미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 없이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이제 시장을 이끌었던 빅테크 뭐 커뮤니케이션 업종을 비롯해서 관련된 업종이 워낙에 좋았는데 최근 1년 사이 그리고 뭐 6개월 사이만 비교해도 달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금융주 더해서 최근에 이제 지난주 저희 확인했었던 리츠 관련된 종목들 이런 비주 업종들이 최근에 더 선전, 더 선방을 펼치면서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졌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네. 모습 보입니다. 미국 사람 이런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않은 게 없다. 사기가 겁난다. 시장가에 무섭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지난주에 발표했던 그 인플레이션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4.4%였어요. 3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번 주 혹시 그 FOMC 미팅 때 네. 혹시 테이퍼링을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하지 않을까? 요게 한 가지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매일 물어봅니다. 네. 아, 본부장 항상 좋은 말씀 하시니까 너무 겁납니다. 네. 뭔가 좀 안 좋은 것도 말씀하셔야 되는데 밸런스 맞추기에서 가져온 기사인데요. 야, 4.4%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죠? 이거를 숫자를 2% 아니었습니까? 보통? 네. 2%까지 갈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 4.4를 숫자를 보면서 FOMC가 어떻게 움직일지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염려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횟수가 증가한다든지 테이퍼링이 연연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요 시스템 관계상 자료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자료 역할을 했습니다. 손도 이렇게 그려보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고요. 장고 부장님과 이야기는 충분히 나눠본 것 같으니까 이제 바로 전혜원 부장 만나러 네. 가보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는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원 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화요일에 남자셨잖아요. 아, 수요일입니다. 아, 수요일 죄송합니다. 빨간 장미를 강조하셨다. 예, 예,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월요일에 네. 빨리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에 네. 반응이 너무 좋았죠. 아, 네. 그 네. 지난주에 그 MSCI나 뭐 블랙락 뭐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지수 비즈니스라든가 네. 파이낸셜 데이터 관련된 걸 하는 기업들에 대한 걸 소개해드렸더니 반응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이렇게 평상시에 연락도 안 했던 예전 동창들도 연락이 와서 그것 때문에요? 네, 실제로 왔습니다. 사도 되냐? 네, 심지어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지인들이 오랜만에 그걸 통해서 연락을 받아서
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네 가지 중에서 뭐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MSCI를 좀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상 최고치더라고요. 계속 뭐 제가 째려보니까 더 가는 건지. 그 보니까 뭐 지난 한 달 동안 그 S&P 글로벌 같은 경우도 뭐 한 11% 정도, 뭐 11.6% 정도 올랐고 말씀하신 대로 MSCI도 거의 뭐 9.29%인데. 방송을 하고 또 좀 다행히 올라서서 저희는 또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너무 올랐으니까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좀 또 조금 오르긴 했더라고요. 시장이 네. 좋아서 그랬었는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 섹터도 굉장히 좀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더 봐야죠. 기대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전부장 자료를 미리 봤는데 전부장이 이 추세를 정확히 찝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궁금해하죠. 네, 정확히 자료를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혹시 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이 못 나와서 맞아요. 주가 막 빠지다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약간은 회복하면서 낙폭을 줄였죠.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 같은 기업도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진짜 우등생은 시험 당일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전날. 아니, 우등생이셔서 잘 아시나 봐요. 제 친구가 우등생이었고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봤어. 예, 우등생 옆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실적 밤을 당일날 좀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고요. 한번 오늘 그 자료가 준비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말로 할까요? 컴퓨터 뺏겼습니다. 한번 제가 애플부터 볼 건데 애플이 우리 부장님 쭉 보셨습니까 흐름을? 네네 봤습니다. 아마 기도하셨죠 그날. 그렇죠. 많은 분들 기도에 의해서 예, 차트가 보면.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어차피 이제 플러스는 못했는데 혹시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한 게 아닌가 아니면 이제 관심이 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 핸드폰으로 잠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애플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다들 보셨을 텐데 좀 아무래도 걱정을 하셨겠죠. 실적에 대한 부분에 공급망 이슈의 타격을 아무래도 가이던스에서 좀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가가 마이너스 3.5%에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장중 고가가 마이너스 1.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4.04까지 내려갔었고 그리고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1.82에 끝났으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끝난 모습이었고 제가 자료 준비했는데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제가 손을 쓰면은 장 시작과 동시에 끝날 때까지 애플은 장중 카트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면서 계속 끝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가 매수세가 장중 내내 완연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예, 아마존도 이제 역시나 공급망 이슈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마이너스 4.25%에 시작을 했었는데 장중 고가가 마이너스 2.08 그리고 저가가 마이너스 5.03 종가는 마이너스 2.15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차트가 예, 이런 식으로 가고 중간에 약간 변동은 있었지만 장 종료 30분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예, 상승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가 장 종료쯤에 많이 모이면서 끝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두 번 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한 번 더 넘겨주시고 한 번 더. 예. 네, 애플 보셨고요. 그렇죠. 예, 밑에 저 빨간색이 바로 저 일중 차트예요. 그래서 완연하게 저가 매수세가 그래도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아마존. 다음 장표 넘겨주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장 종료 30초 동안 30분 동안에 급격하게 막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위에 일중 일봉 차트를 보셔도 전고점까지 지만 11% 정도가 아직 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빅테크들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랑 아마존은 여전히 저 구간에 있고 그리고 이틀 연속으로 실적이 나온 후에도 플러스 양봉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땡기는 모습이 나온 게 좀 긍정적이었다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저 이 나가는 그림은 그 어디서 저희가 볼 수 있죠? 주린이분들이 본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림 야후 파이낸스 들어가시면 종목 검색을 하셔서 차트를 눌러서 보시면 저게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데이 일중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저 회색 화살표는 직접 그리신 거죠? 네,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건 안 나오죠, 그건? 맞습니다. 안 나온다는 거. 그러면 오늘 자, 준비한 자료. 본격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을 이야기할 텐데 사실 뭐 빅테크 많은 우리 성악개미 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기도 하고 또 그 ETF 중에서 QQQ를 그렇게 또 사랑들 하시잖아요. 아, 진짜 사랑하는
ETF는 세 배. TQQQ죠. 세 배짜리. 발언 잘 해드립니다. 많이 사랑하시죠. 예, 예.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네.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제 뭐 인덱스 ETF, 인덱스라든가 이런 비즈니스에 이어서 사실 다 아는 빅테크를 좀 준비한 게 의외로 투자자분들이 빅테크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나 갖고 있다 여쭤보자. 그러면 이제 여쭤봐요. 아마존은 그럼 어떤 걸 보고 사셨어요? 그러면 그냥 좋으니까요. 아마존이니까. 그리고 또는 삼성전자 살 때 삼성전자 왜 사냐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삼성전자니까 샀죠.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냥 아마존이니까 샀어요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사실 대다수였어요. 제가 만난 분들이. 그래서 제가 왜 아마존을 사야 되는지나 왜 아마존이 어떤 비즈니스인지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좀 말씀드리면 아 그런 게 있었군요라고 몰라하신 분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좀 오늘의 특집 빅테크 중에 아마존을 좀 제가 한번 아마존을 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표를 네. 아마 뭐 좋은 게 많으니까 아마존이니까. 네. 이런 예, 네이밍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재 개그 좋아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뭐가 네. 좋을까요? 어떤 분야가 가장 좀 돈을 잘 벌고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일까요? 네. 준비해 주신 자료를 좀 볼게요. 예,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자료와의 네. 밀당이 좀 진행되니까 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을 항상 좀 잘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자, 일단 색깔이 굉장히 이쁘죠. 뭔진 모르지만 네, 이뻐요. 네. 네, 자, 저게 뭐냐면 빅테크들이 every minute, 1분, 매 분마다 과연 돈을 얼마를 벌까? 1분이요? 네, 산출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역시나 애플이 아, 예, 지금 시간당, 그러니까 1분당, 예, 1minute당 95만 불을 벌고 있습니다. 95만 불. 예, 지금 보시면 가장 12시에 아마존 마크 왼쪽에 예, 달러로 956K 예, 대시, 슬래시 미니 보이시죠? 예. 예, 애플은 1분당 우리나라 돈으로 약 11억 원 정도를 벌고 있어요. 1530만 원. 예, 그리고 네. 그 다음이 아마존인데 아마존이 예, 848이니까 84.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 90억 정도에서 95억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1분 사이에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제 뭐 손흥민 선수나 또는 이제 뭐 메시 선수가 뭐 주급을 얼마 받아서 우리가 한 주에 그냥 이렇게 보내는 동안에 이 사람은 얼마를 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기 보시면 이제 저는 몰랐는데 요즘에 저렇게 팬맨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더라고요. 팽, 뭐 맹 이렇게 불렀었는데 중간에 테슬라가 들어가서 예, 팬맨 좀 저를 얘기하는 건가? 뚱뚱한 남자? 네,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약간 어감은 좀 그렇지만 네. 테슬라가 들어간 저렇게 팬맨으로 요즘에 부르고 있는 것도 좀 특이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예, 다음 장표를 좀 넘겨주시면 네. 다음의 내용을 제가 또 예. 자,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작년 7월 데이터인데 아마존의 매출 구조는 어떻게 브레이크다운이 돼 있을까? 그러면 보통 여쭤보면 그냥 뭐 전자상거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쿠팡이랑 비슷하지 않나?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 예, 온라인 스토어. 그러니까 아마존이 직접 물건을 떼다가 쉽게 말해서 예, 판매라는 것 부분이 50.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절반 이상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 오후 5시 방향을 보시면 서드 파트 셀러 서비스. 예, 이게 막 흔히 말하는 제3자 판매 방식. 예,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행커님이나 또는 전화. 입점에서. 그렇죠. 저희 같은 일반이라 어떻게 보면 셀러들이 예,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는 방식을 저 예, 서드 파티 제3자 방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매출이 이제 20%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한 자릿수도 안 됐었는데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사업부인 아마존 웹 서비스 6시 방향에 AWS 12.5%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아마존 프라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들이 이렇게 브레이크 다운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출 구조를 어느 정도 좀 알고서 네. 아, 이제부터 하나하나 사업부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좀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네. 다음, 실제 이게 네. 이게 보게 되면 이 광고도 커지잖아요. 맞습니다. 광고에 네. 대한 부분이 이 3자 판매 때 그러면 이제 여도원 앵커가 있고 네. 여도원 앵커의 어떤 뭐 그 여 상점이 있고 전부장님의 전 상점이 있다 그러면 아 이 웃기네요. 여 상점 돈 제가 누구한테 광고를 돋보이냐면 네. 돈을 많이 내신 분. 그렇죠. 광고 수익을 만약에 만 원 내고 10만 원 저를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네. 우리가 네이버 오픈마켓 같은 데 네. 가보면 상위에 네. 올라와 있는 네, 그런 겁니다. 있잖아요. 광고 네. 이게 붙어서 네. 그게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면 검색했을 때 제일 상위에 뜨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원래 광고에서는 별로 그 활약이 없었는데 이러한 3자 판매를 하면서 네. 광고를 하고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광고 수익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존이 너무 이렇게 이게 보면 더하면
3작품에 더하면 70%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아까의 독점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지만 어쨌거나 그렇지만 실제 북미에 가게 되면요. 네. 아마존이 없으면 절대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배송 예. 서비스도 엄청 빨라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류센터를 예, 많이 생성하면서.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네. 전 부장님 다시 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전 부장님. 네. 전 사장님. 네. 예. 일단 좋은 말씀이셨고요. 네. 예, 두 번째 장표를 또 이제 예, 제 얼굴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예. 다음 장표 좀 네. 준비를 넘겨주시고요. 이게 뭐죠? 아마존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Amazon is at war with everyone. 예. 아마존이 지금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얘기인데 가운데 아마존을 기준으로요. 네. 초록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은 예. 아마존이 현재 owned entities, 직접 하고 있는 비즈니스들이고요. 그리고 홀수들도 아마존 거였군요. 네. 인수했습니다. 한 4년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가장 외곽에 예, 약간 지구로 치면 외곽에 있는 지각 부분에 빨간색으로 둘러싸고 있는 부분들이 네. 현재 컴페티터스, 예, 아마존이 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말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보면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뭐 뮤직, 스트리밍, 뭐 스마트 스피커, 뭐 오디오북스, 이커머스, 뭐 그로서리스, 클라우드 비즈니스, 그리고 뭐 비디오 게임, 푸드 딜리버리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예, 이렇게 하고 있음을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길래 맞아요.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의미에서 사진을 준비했고요. 네, 다음 장표를 예, 보시면 네.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갑자기 손글씨지 하실 텐데 이게 제프 베조스가 직접 냅킨에다 쓴 메모예요. 네. 냅킨에다가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마존 직원들한테는 약간 성지 같은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플라이 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플라이 윌이요? 플라이 윌. 예, 그래서 돌아가는 바퀴와 같다. 예, 그래서 이걸 냅킨 스케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 셀러들, 예, 판매자들이 이제 물건 셀렉션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등재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구매를 해서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예, 소비자들의 경험을 늘려주게 되겠죠. 그 구매를 함으로써.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 경험이 생기면서 예 맞습니다. 들어오는 예, 인입이 되는 트래픽이 발생을 하면서 그 늘어난 사람들이 다시 또 셀러들의 그 뭐 샵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물건을 보고 네. 또 이 사람들은 또 다양한 다른 물품들을 또 등재를 하면서 경험이 늘고 이런 식으로 성장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저절로 성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이 되면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예, 낮은 조달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어떤 거를 10원에 떼어서 파시던 거를 이제 많이 사서 고객들이 많아졌으니까 뭐 7원에 떼어서 판다거나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스스로 낮추시게 되면서 이제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낮은 가격으로 제공했더니 더 많은 고객들의 경험이 늘어나면서 또 트래픽이 늘고 셀러가 또 물품을 늘리고 이런 거를 계속 돌아가면서 만드는 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잘 보시면 초기에 시작을 했을 때 첫 화면이 모든 고객들이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러니까 하나의 정형화된 형태로 처음에 들어갔을 땐 그런데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로그 기록부터 시작해서 어느 화면에서 오래 머물렀는지 어느 물품을 오래 보고 있었는지 또는 관심을 표시했는지를 다 빅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쌓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음 화면으로 이제 다시 아마존.com에 접속을 하였을 때는 첫 화면을 그 사람이 관심 있어 했던 물품 위주로 어떻게 보면 세팅을 해서 보여주는 거죠. 반응형이군요. 반응형.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 대단하네. 하면서 매출이 실제 15% 정도 늘어난 효과가 있었다. 다른 어떤 쇼핑몰들은 한 6%, 7% 정도 늘었는데 아마존이 2배 이상 늘어난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또 재밌어요. 아마존에서는 무조건 사이트를 0.6초 내에 로딩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게 실제 아마존에서 조사를 했더니 1초가 딜레이 됐더니 그 1초 눈 깜빡이는 시간만 지나가도 고객들은 이탈이 되더래요. 근데 이거는 인터넷 속도와 연관된 거지 아마존 네.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네. 해도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에게 복불 먹일 수 있으나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네, 본인의 사이트를 네. 제공할 때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1초가 딜레이 되면 1.6조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그때 트래킹이 됐었대요. 그래서 실제 아마존 사이트 화면이 떴을 때 우리는 한 화면을 보지만 그 안에 보이는 문피불로 사업부가
전부 만약에 로딩이 늦게 뜬다. 첫 화면에서 우리 만약에 뭐 이 신발 사업부가 늦게 떠, 그럼 그 사업부에 알람이 뜨면서 바로 즉각 대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대응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 세 번째가 이제 무료 반품의 감동. 지금은 무료 반품이 흔하잖아요. 네. 근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존이 실제 뭐 예를 들면 해외에서 그 흔히 말하는 뭐 텐트를 시켰는데 그게 찢어져서 온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그냥 이걸 그 흔히 말하는 고객센터에 얘기를 했더니 그 직원이 확인해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아마존 프라임의 서비스에 가입된 사람이고 물건을 굉장히 잘 사주던 트래킹이 있는 우리 충성 고객이네. 아 그냥 우리 반품비 안 받고 무료로 그냥 새 거 하나 보내줄게. 가끔 물건을 그냥 반품하겠다 그러면 가지라고 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요거 뭐 물건이 망가졌어요 이러면서 오면은 그냥 가지시고 새 거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 바로 사랑에 빠지는 거죠. 아마존과. 그러면서 그렇죠. 그 여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로스 성장이 일어나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져왔던 게 아마존의 성장 시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시작하시면 지금 이번처럼 아마존이 공급망 이슈로 단기적으로 흔들렸을 때 아, 뭐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보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고 지금 보면은 미국 내에서 전자상거래의 넘버원은 역시나 아마존인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경쟁하는 그 사이트 여러 가지 기업들 소개해드렸잖아요. 거기서 좀 막 치고 올라올 만한 아마존의 파이를 좀 갉아먹을 만한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월마트라든가 월마트. 월마트도 뭐 이제 우리 장본부장님 워낙 말씀을 잘 해주시고 많이 해주셔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월마트가 그 이커머스 쪽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서 아마존하고 그런 부분이 또 경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자료를 보시면 예, 그래서 그거랑 연계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아마존은 과연 얼마를 벌까요? 예, 작년 기준으로 예, 309 빌리언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매출이 약 320조 정도 됐었고요. 이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매출보다도 훨씬 더 웃도는 매출이고.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신사업 궁금하시다 그랬어요. 네, 네. 자,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전 이제 연도별로 매출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진한 파란색이 아마존닷컴의 북미 매출입니다. 노스 아메리카. 그리고 해외 쪽 매출이겠죠.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뭐 투자자분들이 또는 시청자분들이 해외 직구로 아마존을 하실 때 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요 회색이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쪽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2020년까지 자료였고요. 자,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이제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쿠팡으로 치면 로켓 배송 같은 거겠죠. 그렇죠. 뭐 돈을 얼마 내고 빠른 배송을 받는 건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2020년에 이제 2억 명을 달성했다라고 그때 아마존 쪽에서 얘기를 했었고 이게 회원료가 1년에 119불, 약 12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비해서는 좀 값이 비싸죠. 높은 편이네요. 좀 비싸네요. 네. 네. 한 달에 12.99불이니까 한 13,000원, 12,000원 이 정도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억 명이 1년에 119불을 내니까 아 이걸 제가 잘못했군요. 월로 했을 때는 약 3조 원. 1년을 치면은 예, 거의 30조 가까이가 회원료로 들어오는 수입이더라고요. 예, 2억 명으로 단순히 곱하기 119불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만 보는 Subscription Revenue, 구독 쪽 매출도 이번 직전 분기 때 8조 정도가 나왔고 곱하기 4하게 되면 1년에 30조 이상을 벌고 있는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전자상거래만 버는 게 아니라 구독 레버뉴로도 이렇게 벌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준비한 자료 보시면 넷플릭스의 레버뉴와 아마존의 구독료 레버뉴가 거의 흡사하게 이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 빨간색이 넷플릭스죠? 맞습니다. 밑에 이 주황색이 아마존 피예요. 의외로 좀 놀라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 다음 2위로 마켓시어를 갖고 있는 게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입니다. 스트리밍 쪽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존 프라임을 도대체 당신은 왜 씁니까? 라고 서베이를 해봤더니 요게 이제 2018년 자료긴 합니다만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무려 79%의 예, 서베이 대상자들이 프리시핑, 무료 배송 때문에 1년에 12만 원을 내고 쓰고 있어요. 우리도 쿠팡 얘기했어요. 그 로켓 배송 쓰는 게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때문에 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쓰고 저도 있어서 너무 편해요. 저도 아침에 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였거든요. 이게 2018년 자료가 이랬으니까 지금도 제가 최근 걸 좀 못 찾아서 혹시 있으신 분들은 좀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기 요 공식 사이트를 어제 그대로 캡처해서 갖고 왔거든요.
이걸 들어가서 안 보시면 잘 못 느끼셔서 예, 지금 보면 원데이 쇼핑도 프리, 투데이 쇼핑도 프리 그리고 세임데이 딜리버리가 생겼어요. 이게 당일 배송이죠. 이제 당일 배송까지 합니다 아마존이. 여기 요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여기 직역을 해보면은요, 35불 이상 구매할 때는 무료로 배송을 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정 예, 특정 어떤 certain cities 특정 도시에서는 per order 한 오더당 2.99불을 내면은 예, 배송을 무료로 해주겠습니다. 사실 무료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주로 쓰고 있다. 예,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마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클라우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클라우드가 정말 효자고요. 점유율이 1등인 거죠 지금? 네. 전 세계 마켓쉐어 1위를 32% 정도를 하고 있고요. 1분기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익의 60-70%가 아마존 웹서비스 이 클라우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보다 더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뭐 10에서 20% 정도지만 영업이익에서는 60-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캐시카우가 돼가고 있다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지난주 금요일 날 실적 발표 자료예요. 네. 제가 다른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클라우드 쪽만 가져왔는데요. 예, 전체적인 매출이 예, 전년 대비 무려 39%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 예, 운영 수익 같은 부분도 38%.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보면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매출, 뭐 순이익, 뭐 현금 흐름이 다 다운이 됐는데 유일하게 성장한 게 아마존 웹서비스 부분이었으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분기까지 표이긴 합니다만 분기별 매출 추이에요. 아마존 웹서비스에. 그리고 요 주황 색깔이 오퍼레이션 프로핏이니까 영업이익률이거든요. 30에서 40%가 나옵니다.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예, 아시겠지만 고객에게 싸게 돌려주고 싸게. 이익을 남기지 말자. 최대한 고객 만족을 높여서 나중에 돈을 벌자인데 아마존 클라우드는 이렇게까지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예, 이제 이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자, 아마존 클라우드를 도대체 그렇게 많이 쓰고 돈을 번다는데 과연 누가 씁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만 보셔도요. 스타트업부터 게임업체, 파이낸스 리테일, 심지어 방송사, 대기업들이 다 쓰고 있어요. 자, 여기 뭐가 보입니까? 우한형제들이 보이죠? 이게 바로 많이들 드시는 배달의 민족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도 자체 서버 센터를 얼마나 쓰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앱일 테니까요. 근데 자체 데이터 센터 쓰는 것보단 그냥 이 웹상의 클라우드에다 아마존에 다 모든 데이터를 저장시켜서 여기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아 내가 오늘 주로 전내훈이라는 사람은 치킨을 많이 먹었네. 그럼 치킨 관련된 할인 쿠폰을 집 가까운 데를 띄워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례까지 나가고 있는 게 아마존 웹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대다수의 기업들은 아마존 웹서비스를 통해서 자체 인터넷을 쓰지 않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이런 업체를 통해서 맞습니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MBC도 보이는데 제가 뭐 당연히 이 기업 사부장이니까 모르겠지만 나 혼자 산다를 내가 오늘 보고 다음날 네이버나 뭐 이런 데 올라왔다. 근데 그 네이버에서 내가 눌러서 볼 때 그 스트리밍을 MBC 자체 서버에서 스트리밍으로 보내줄까? 아니면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보내줄까? 예,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왜 쓰느냐? 예, 돈이 들어가니까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클라우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 하나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포함이 안 돼 있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가 AWS 쓰십니까? 저희도 AWS 쓰고 있습니다. 역시. 예, 역시.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약간 기분 나쁘긴 하지만 뭐 어쨌거나 예, 네, 훌륭한 자료가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 여기 심지어 당근 마켓도 있어요. 당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SNU 서울대학교 병원도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그 흔히 말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도 여기를 통해서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네. 예, 삼성의 사례도 있었고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넷플릭스도 매년 5,700억씩 내고 있고요. 애플도 고객사였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주 산업이나 헬스케어 이제 신규 비즈니스들도 계속 확인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뭐 커머스 부분 외의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영업 이익률 그리고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아마존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 아마존이 좀 지루하다, 너무 크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의견도 있지만 요 자료를 보고 나서는 약간 또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기회가 마련됐을 것 같습니다. 여봐라. 자 오늘도 또 알찬 자료 준비해 주신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 전래현 부장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답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 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의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사실 저희 3프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거의 최초로 많이 이렇게 모셨던 그리고 네, 강의까지 만들었던 분인데 요즘 굉장히 핫하시더라고요.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어디 주로 나오셨습니까? 라디오, TV, 라디오. 뭐 유튜브 오. 채널 키면은 제가 네. 봤을 때는 AWS가 저를 이끄는 게 아닌가. 아. 근데 어쨌거나 3프로에서 먼저 출발해서 그쪽에 나오신 거니까. 그리고요. 네. 3%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는 저희가 네. 지금 또 강의로 마련해 네. 있잖아요. 예,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송기령 부사장님의 강의 잠시 후에 네. 여러분 방송 끝난 다음에 3%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네. 순위를 이렇게 좀 밀리면 네네. 주주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갑자기 아, 네. 아 애플이요? 네. 아 그래도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주주의 상당 부분이 또 제가 알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갖고 계시거든요. 둘 다. 네, 분산 투자하시는 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만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다 이렇게 골고루 갖고 계시고 ETF를 통해서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행복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하튼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2조 4,900억 달러 되면서 1위로 또 올라섰고요. 한 2% 또 올라갔죠. 지난 금요일 날이요. 그리고 그 애플은 조금 밀렸습니다. 어찌 될 거냐. 2조 4,600억 달러가 나오면서 1, 2가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한 2% 정도 올라갔습니다. 여하튼 지금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가로 선도했죠. S&P500이 59번째인가 일단 지난 주말에 최고가를 가면서 여하튼 저도 10월은 그렇게 재미없을 거라고 봤었고 반면에 이제 애플은 이제 소폭 떨어졌지만 주목하는 건 어떤 양복이 났다는 걸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많지는 않지만 주간 단위 또 플러스가 나긴 났어요. 맞습니다. 아마존도 플러스 났거든요. 예, 예. 다만 애플은 일단 크게 일단 많이 떨어졌 상대적으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어떤 저점에서 사야 된다는 주장도 꽤 있다는 거. 그러니까 희망을 여전히 갖고 가야 된다 보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두 곳 정도는 오히려 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오펜하이머나 바클레이스는 많지는 않지만 5달러, 3달러씩 올린 곳도 있고 내린 곳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앞서 이제 아마존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참고적으로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도 AWS의 고객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앞서 저도 잠시 전에 들으면서 이야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랑 같은 동호회를 엮으면 되겠다. 같은 우리 AWS 쓰는 사람들인데 여하튼 대단한데 여하튼 아마존은 트위스트란 것만 목표 주가를 오히려 조금 올려왔고요. 목표 주가는 줄 하향에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를 내렸기 때문에 가이던스 내린 만큼 주가는 좀 내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시각이 되겠고 여전히 이 모든 가격이 현재 가격보다 상당히 위잖아요. 네, 그리고 중요한 그렇습니다. 것은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곳은 하나도 없다는데 일단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제 테슬라가 이제 논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어찌됐건 네. 테슬라는 1114달러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불과 며칠 전에 1000달러 가냐 했는데 이제 1100달러 넘어졌고 최근 언론에서 보면 뭐 2500달러 갈 수 있느냐 얘기 거기 이제 한복판에 이제 짐 몬스터라는 사람도 나왔고 얘기하고 뭐 말씀드렸는데 여튼 뭐 말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마켓워치 기사가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어저께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지금 최전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켓워치 기사가 왼쪽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걸 한번 보시죠. 마켓워치의 원본을 들어가기를 제가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자기네가 애플과 비교해서 애플이 그동안에 얼마만큼 시장에서 없던 세상을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시장을 지배해왔고 어느 정도 주가에 형성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스토리를 쫙 하면서 테슬라랑 비교한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2035년 어느 정도 같이 갈 수 있고 그럼 현재 가격 어느 정도 하는 얘기를 나왔는데 약간 얼음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의 또 미주미의 또 숨은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박 선생이라는 친구가 계시네요. 저희가 이 나름법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박 선생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계산한 게 아니라 계산할 수가 없죠. 저희는 필요도 네, 없고 마켓워치의 그 기사를 소개해 놓은 거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다만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엄청 좋아하시는 분 보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망합니다. 아, 그럼 더 보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테슬라 진짜 좋아하신 분은 보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네. 비판적인. 좀 낮게 했나 보네요. 좀 낮게 했죠. 다만 이거는 네. 냉장의 숫자를 갖고 네. 애플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네. 참고해서 보시면 네. 되겠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도대체 그럼 이렇게 다들 올라가는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느 주식에 투자하겠냐는 거죠. 뭐 사야 되죠?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제일 무난한 것은 이거예요. S&P 500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 방송을 지금 오늘 보시는 분이 한 만 분 정도 조금 넘으시잖아요. 지금 14,660분이에요. 네. 14,000 분 중에서 제가 이제 혼자 느끼기에는요.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이 이 중에서 1,50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아, 얼마 안 되죠. 1,500분이요? 네. 많으면. 네. 많으면 1,000. 네? 그 통계적으로? 네. 네. 그리고 1,500분 네. 중에 한 1,400분 정도는 미국 주식 하신 지 한 2년 정도가 안 됐을 거예요. 최근. 예. 예. 그렇지만 저는 3년이 안 된 분은 다 주린이라고 보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그 얘기하는데, 저는 제일 무난한 것은 S&P 500이 그만큼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S&P 500을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제일 크고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장된 ETF. 물론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된 것은 캐나다에서 먼저였기 때문에 1위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상장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큰 ETF는 스파이입니다. 스파이가 네, 스테이트 스트리스라는 곳에 하는 건데 그냥 S&P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59달러 정도 합니다. 저는 주말에요. 지금 가격이군요. 네, 한 주당. 네, 그래서 한 주당이 되겠고요. 뱅가드나 블랙락에서 하는 거 갖고 VOO IBB입니다. VOO IBB요. 각각 420달러와 460달러인데 가격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운영 보수 수수료가 V랑 IBB가 조금 쌉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파인이 1등 회사잖아요. 1등 회사이기 때문에 비싼 거고 조금 저렴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이 다 거의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S&P 500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가격 한 주당 사기 쉽지 않은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주린이 분들, 젊은 분들, 젊은 직장인분들 저축 삼아서 하는 분들한테 는 최적이 저는 SPLG라고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 스파이, State Street에 하는 건데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고 저렴이 일어난 겁니다. 저렴 버전으로 한 50달러. 근데 저희가 많은 곳에서 이벤트를 많이 했을 때 보면 이게 30달러도 살 수 있었는데 올라서 54달러입니다. 어찌됐건 한 주당 54달러.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방송국이나 이렇게 피드나 물어 젊은 보면 매주 이거 한 주씩 사라 그럽니다. 그냥. 근데 이걸 사라 그럽니다. SPLG. 그래서 SPLG는 다 배당도 똑같은데 스파이보다 똑같은 회사지만 저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은 약간 적지만 운영 보수 수리가 조금 더 저렴합니다. 오히려 또 저렴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네. 저축용입니다. 저축용 이거는. 그래서 트레이딩용보다는 저축용으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젊은 분들, 이렇게 자제분들, 뭐 아드님, 따드님, 애기들 할 때 저는 최적의 SPLG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SoFi라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SoFi라는 거 있어서 만든 ETF가 SoFi입니다. SFY. 네, P가 아니라 SFY입니다. 스파인데 스파이는 17달러입니다. 이게 불과 한 2, 3년 전에 9달러, 8달러 했을 9달러였죠. 때. 그때 네. 네. 뭐 이벤트 참여 엄청나게 많았을 텐데 지금 17달러 수준인데 이건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 보수 수수료가 오히려 하나도 받지도 않습니다. 지금요. 오, 무료, 무료. 예전에 잠깐 또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 무료입니다. 네. 무료. 네. 무료고 배당도 다 줍니다. 약간 또 성장성을 약간 가볍다고 쓰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수익률이 더 좋았어요. 왜냐하면 S&P 500에 테슬라가 안 들었을 때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보면 S&P 500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 배당도 똑같고 다 똑같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일 무난한 것은 이거다. 그래서 저는 초보 투자가들 이런 분들 보면 절반은 이거부터 시작하시라. 이거부터 시작하시라. 그럼 이런 걸 보유하면 네. 대략적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어느 정도 그건 S&P 500을 그대로 쫓아가는 예, 그러니까 거니까요. 어느,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1920년대부터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90년을 생각하면 배당 포함해서 재투자 생각하면 그냥 단순한 10%라고 생각해요. 연평균 10%가 그동안의 복리로. 경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왜요? 복리로 되잖아요. 계속 투자 쭉 하면. 그렇죠. 하여튼 연평균 10%가 예, 나오는 거가 예, 되겠고요. 예. 최근에 이제 10년이죠. 리만 서태 이후에는 약간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리만 서태 워낙 떨어졌기 때문에 리만 서태 때 이후만 보면 연 15%가 수익 났습니다. 와. 근데 그건 이제 과거 통계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저는 그래요. 저는 연 7에서 8% 정도 목표를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다. 왜냐하면 10% 분명히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연 7에서 8%. 다만 S&P 500을 이기는 건 진짜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서 절반 정도는 특히 초보 투자자들 제일 먼저 할 주식은 ETF가 제일 편할 거다. ETF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싫어하시죠.
잘 안 하시죠. 왜냐하면 코스피를 생각하거든요. 엑지수 갖고 돈 보냐 그러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랑 우리나라의 코스피랑 미국의 S&P 500과는 아주 기본적인 차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경험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여튼 중요한 건 S&P 500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것은 SPLG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격이 한 $53 정도 합니다. 최고치. 네. 지금 SPLG랑 SPYG랑 무슨 차이냐고. 그건 그로스죠. 네. 그 뒤에 V가 들어가는 건 value고 G가 들어온 건 뭐 있는데 SPLG랑 SPR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는 조금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있다. ESG에 관심이 있다면. 지속 가능. 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저 지인도 이것만 계속 사는 친구가 있는데 ESG유입니다. ESG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 그 대한민국에서 ESG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어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찌됐건 ESG, US가 들어가는데 미국 블랙락에 사는 건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S&P 500 기업 중에서요. ES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100기업 70여 개를 뺍니다. 500개 중에서 170개 정도 빼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가 예를 들어서 공해를 많이 배출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량 살상 무기에 들어간다거나 예, 또 본부장이 저 때문에 그 멀리하게 된 담배. 뭐 게임 뭐 이런 것 담배. 도박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약간 빠지는데요. 이건 선호도가 있습니다만 네. 이거는 S&P업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생각으로 보면 좀 그 블랙락에서 그 래리 핑크 회장 이런 것이 더 아웃퍼포먼스 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약간 적고요. 여튼 S&P 업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데 ESG 운동에 좀 동화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지난주 화제의 주식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단연코 엑소모빌이라고 생각해요. 지난주 화제의 주식. 왜냐하면 지난주 화제의 주식은 대부분 이제 테슬라잖아요. 네. 테슬라고 이제 올라간 거는 테슬라고 떨어진 것은 아마존이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 1위 하면서 세상 온통 관심이 있기 때문에 화제의 주식이라 뽑지만 전 세계에서 저를 뽑은 이걸 뽑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뽑으셨어요? 이유가 있죠. 엑슨모빌이요. 네.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어려웠죠. 작년 어려워서 많은 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배당을 못 준다. 배당을 컷하는 거 아니라는데 배당을 계속 줬잖아요. 그럼 이제 작년 내내 본부장님이 엑소모빌 해야 된다. 지금도 오늘 현재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쉐브론 했고 엑소모빌은 이제 다우에서도 빠지는 아픔을 겪었던 주식인데요. 엑소모빌이 지난 주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인상.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엑소니어 배당을 87센트에서 88센트로 고작 펜이 고작 1센트밖에 안 올렸어요. 1센트. 이걸 많은 분들이 아 저게 뭐야라고 하시지만 이 회사가 39년 연속 배당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소위 우리 배당 귀족 주에서 떨어질 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2019년에 배당을 인상하면서 2020년까지 하면 조금 한 해가 들어가면서 2020년 당보다 한 2센트 정도 연간으로 더 줬어요. 근데 이번까지 안 주면 작년이랑 똑같아져서 배당 기준에서 빠집니다. 배당 귀족주. 네. 예. 1센트를 올리면서 배당 귀족주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웃자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미국 증권에 속해 있는 미국 자본주의에 익숙하고 미국 주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 그리고 내노라는 오래된 기업 배당 기족주 이런 기업들이 정말 주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주주와 약속을 얼마나 지키고 주주와 친화적인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엑슨모빌이다. 그래서 오늘 엑슨모빌을 화제 주식을 제가 선정했고요. 네.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저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게 바로 주주 친화 정책이 그게 미국 주식의 또 하나의 큰 매력이다. 장점 중에 하나라 그래서 오늘 감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유가 때문에 워낙에 좀 핫해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됐는데 사실 뭐 유가 이외에 만약 유가가 안정화를 되찾는다고 해도 앞으로 뭐 에너지 관련해서는 워낙에 사업 영역이 또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저기 배당 규족주는 말이죠. 25년 연속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이 받는 하나의 이제 그 고유 명사죠. 근데 네. 25년 연속 뭐 올라온 게 있습니까? 25년 연속 몸무게가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아 연봉이가 연봉 똑같아요. 네, 연봉 똑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네. 저희 연봉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만큼 올라가기 힘든 게 사실 배당인데 39년이면 정말 대단하다. 저희 나이가 똑같습니다. 네?
저 나이하고 똑같은 누구 나이요? 제 나이하고요. 아 동생이세요? 39년도 정말 이게 미국 그 기업은 정말 투자할 때 그만큼 장기 투자하는 데 네. 많고 사실 이게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연금으로 갖고 생활하시는 분들 워낙 많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그 정도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하시면 네. 되겠고요. 정말 장기적으로 좀 분산 투자가 정말 생명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유가 관련해서 또 관심 가졌던 분들은 이런 매력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의 빛이다 이한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프로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저희 편집본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빨리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네. 좀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시간 정도 걸리나요? 네. 네. 그런 거 가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네. 잠시 후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를 꼭 보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보시고 미국 주식에 미치다로 되겠네요? 딱 네. 들어오시면 업로드 돼 있을 겁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3분 동안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경제를 잘 알고 경제를 잘 이해하고 부자가 될 가능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 나라가 결국 부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방송을 들으면 아, 나의 부가 조금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해보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는 분야가 잘 설명해주고 이해되면 재밌어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짧은 시간 안에 간명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처음 접해본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괄호 열고 설명해줘야지. 설명해주면 알아요. 나도 바보가 아닌데. 어떤 주제가 나오든 해당 분야의 진짜 전문가들만 모시겠습니다. 이 팟캐스트 우리 신강기만 같이 들으셔도 친구들과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밀리지 않고 거기서 한마디 더 가르치실 수 있는 정도 우리가 꼭 좀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김동원입니다. 네, 11월 첫째 날 월요일. 아, 예.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런가? 예, 예.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그러니까 아, 끊어지는 느낌이 없죠. 그러니까. 네, 아, 항상 뭐 이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튼 이제 딱 두 달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네. 포함해서 네. 아, 올해도 이제 60일 아, 네. 이렇게 남은 건데 아, 어젯밤에 뭐 보니까 뭐 어제 그제 뭐 저 이태원이 할로윈 난리더라고요. 할로윈이 이렇게 큰 뭐라 그래요? 어? 명절이라 그래야 되나? 주말하고 겹쳐서 더 했겠지. 그러니까 뭐 주말도 겹쳤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걸 아마 네. 이제 또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니까 네. 좀 몰아서 막 펜트업 유흥이 좀 어제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펜트업 레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제는 새로운 한 달이 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아, 근데 그 우리 한참 막 그 G20에서 뭐 환경 문제 이거 되게 얘기를 좀 세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뉴스 보니까 또 중국이랑 인도가 좀 많이 빼는 바람에 제대로 그 얘기가 좀 합의가 안 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글래스고는 이제 시작이니까. 네. 아, 이제 글래스고가 이제 시작이니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G20 그게 뭐 사실 아, 의미 없습니까? 나는 솔직히 G7, G20 이런 거 있잖아. 그 G가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지? 네? 뭐 그레이신가요? 이거 봐, 이거 봐. 그룹. 그룹. 아.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 그룹 7개 나라 그룹, 네. 20개 나라 그룹. 내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아. 그 뭐 그래가지고 무슨 법적 효력 있나? 아. 그 미국 주도에서 뭘 하는 거지 그게. 어쨌든 글래스고가 이제 또 시작이 됐으니까 거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도 이제 현장을 연결할 수 있으면 해보고 네. 아니면. 현장을 갔다 온 분은 모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제가 지킬 겁니다. 네. 아이고, 자, 여튼 오늘 하여튼 뭐 저희 11월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네. 라인업 좀 살짝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네. 먼저 오늘 아침에 뉴스3으로 경제뉴스를 좀 네.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박병창 부장님 네. 또 준비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아침 또 권순우 기자 월요일마다 네. 또 찾아주신 권순우 기자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염승환 이사와 함께 그렇죠. 증시 개장 상황도 짚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네. 자, 그나저나 아까 뉴스 살짝 보니까 MS가 시총 1위 했다던데 그 얘기 하려고 이제 네, 마이크로소프트 네. 애플 넘어섰죠. 예. 네. 그런 얘기 등 포함해서 오늘 뉴스 3부터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반도체, 2차전지, 게임, 바이오 산업의 혁신 기업들은 치열한 반갑다. 전 세계 혁신 기업들. 난 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 ETF로 혁신 기업에 투자한다. ETF에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아들. 나 데이터 좀 보내줘. 벌써 다 쓰셨어요 아버지? 그럼 저랑 투게더해요. 누구나 4명만 모이면 데이터 무제한이 월 3만원대 유플러스 투게더 뭉치면 더 할인 유무선 결합 시 추가 할인 최대 33,000원 데이터 끊길 일 없는 유플러스 투게더 이제 귀찮은 데이터 보내기는 그만 가족과 친구와 모두 투게더 지금 바로 유플러스 투게더를 검색해보세요. 네, 네. 뭉치면 쌉니다. 유플러스 투게더 가족 할인, 지인 할인,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할인 받으시면 훨씬 더 저렴한 통신 요금으로 한 달을 네. 버티실 수 있습니다. 뭉치면 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잠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관심이 그 어떤 혁신 기업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프로는? 혁신 기업 테슬라.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뭐 애플 페북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넷플릭스? 그러니까 사실 네. 그래서 팡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잖아. 약간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부러 넣으려고 마가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거든. 네. 그런데 야, 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약간 우리 386 세대 마저도 추억의 기억 그잖아. 플로피 네. 플로피 디스크 MS 빨간 글자로 써 있던 거. 윈도우 95부터. 그러니까. 네. 어?
야, 그거 깔았냐 윈도우? 불법이다, 불법 깔지 마. 뭐 그런 네.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비싼 주식이 지난 주말에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2조 4,500억 달러. 애플이 2조 4,100억 달러. 2조 4천억 달러면 1,100원 뭐 잡아도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 3천조 참. 3조가 3천조, 아니야. 3천조. 이게 내 머리의 한계인 것 같아. 3천조 막 이렇게 하는 걸. 3천조 우리나라 1년 GDP보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그 한 2년 가까이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애플 역시도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어떤 타격을 피해가지는 네. 못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팀 쿡 그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공급망 혼란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는데 이 역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애플이 많이 빠졌죠. 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늘어난 매출을 발표했는데 이게 2018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뭐 지난 6월이었죠. 윈도우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서 차트를 뭐 우리 이항용 교수라는 뭐 저 장우석 본부장이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와, 거침없는 우상향.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 올해 뭐 PC 노트북 이런 거 엄청 팔렸잖아요. 네? 아 거기 이제 윈도우 하나씩 다 들어가는. 아 그렇죠. 아. 우리는 뭐 PC 팔면 아 그 반도체 들어가지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깔어. 네. 깔아야 된다는 안 거지. 안 깔면 못 쓰니까.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그 뭡니까 그 클라우드 애저? 같은 거 애저. 네. 이게 뭐 사실. 그 아마존하고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네.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2위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체로 뭐 창업한 사람들의 연배가 그 빌 게이츠가 좀 높을 거예요 아마. 근데 비슷한 세대라고 봐야죠. 스티브 잡스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빌 게이츠하고. 근데 한 사람은 요조를 했죠. 2011년인가요? 네. 2년인가? 같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네. 일찍 이제 작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팀쿡 체제가 들어와서 거의 10년인데 뭐 한두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야 애플의 스티브 잡스 회사지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후계자라고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경영을 맡고 있는 애플이 글쎄 난 이렇게 조용하게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CEO가 있을까? 한 번도 거의 구설에 오르지 않잖아요. 그 미디어도 그렇게 노출이 심하지 않아요? 네.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네. 쫙. 그러면서 뭐 애플에 내부적으로 무슨 경영 다툼이 있다 뭐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이미 되어 있구나. 거기다가 사실 창업자한테 물려받은 전문 경영인의 한계라는 게 사실 우리의 예로 치면 그러다가 줘 일단 네가 한번 해봐 줬다가 다시 빼서 야 안 되겠다 너 바꾸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너무 파행적으로 하는 걸 많이 봤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야 세계 1등 기업이 저렇게 그죠? 예, 그것도 이제 뭐 최고 경영자 시스템으로 몇십 년 몇백 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창업자가 딱 자꾸 한 다음에 바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10년 동안 이 애플이라는 주식을 애플이라는 회사를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가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예, 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 하러 돌아다니면서 계속 빌에 멀린다. 뭐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빌에 멀린다 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둘이 사이가 좀 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근데 그거를 이어받은 그죠? 네. 네, 누굽니까? 사티아 나델라. 이 사람은 더 대단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아 67년생이네. 나랑 동갑이네.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2014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14년. 네, 14년부터. 근데 그 전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서버 부분 이런 거 다 키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확실한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앉히고 전폭적인 신뢰를 주고 책임 경영을 하게 하니까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뭐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최고 경영자로서 정말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경영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그 내막이야 모르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 마저도 빌 게이츠가 뭐 사티아 나델라 불러서 뭐 조인트 까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인트를 까요? 아니니까 회장이니까 자기 창업처니까. 그래서 아, 난 이거는 1, 2위 업체가 주가가 바뀌었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나. 우리나라 정말 거대 기업들의 어떤 가버넌스다 경영. 아니 뭐 창업자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다 뛰어나라라는 게 우선학적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뭐 그렇게 보자 꼭 자기가 경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티아 나델라 발견해서 잘해봐. 그리고 너도 잘하면 너도 뭐 보너스도 많이 있고 뭐야 스타옵션도 있으니까 너도 잘 되지만 나도 잘 되지 않겠니? 그리고 좋은 일 하러 다니고 여생을 즐기면 또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아유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뭘 또 신문에서 까이고 뭐하러 그런 하냐 이거지. 뭐 돈도 돈이지만 아마 그 위치가 주는 뭐 이른바 권력 이런 거야 못 놓는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막 수백 명 막 이게 일사불란하게 무슨 전근대적인 방법이야. 나는 진짜 난 솔직히 내가 그냥 이 뉴스 전달하는 사람인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이 그거 뭐가 좋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좀 샜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됐다 2조 4천억 달러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아 역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엄청나구나. 애플이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죠. 앱 애플리케이션 이 생태계를 만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00%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건 뭐 공급망이고 뭐고 난 관련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 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시가총액 1위에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세계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시총 1위. 네. 예, 이제 오르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들을 각각 팔고 있죠.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요걸 파는데 글로벌 판매량이 그래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야, 5만 대 돌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얘기하다 현대차 글로벌 판매를 5만 대 돌파 얘기하니까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열심히 해야죠. 네. 아이오닉 5하고 EV6가 이제 현대 기아차의 대표 EGMP에서 나오는 전용 네. 라인에서 나오는 전기차 두 대표 브랜드인데 6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판매 실적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까지 판매된 아이오닉 5와 EV6가 5만 589대다 이겁니다. 아이오닉 5가 4월에 출시가 됐더군요. 올해 4월인가요? 올해 4월.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한 6개월 된 거죠. 그래서 얼마 팔렸나? 38,517대가 팔렸고 기아 EV는 지난 8월 출시 이후에 1,270. 어, 기아 8월 출시됐는데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많이 보입니다, 시내. 시내 어떻게 생긴 거지? 나는 아이오닉 5는 내가 아시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SUV 약간 누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가고. 이거 아이오닉 5보다 좀 큰가? 아이오닉 5보다? 응. 원래 기아차 현대차보다 약간 크게 만들거든. 근데 약간 크지 않아요. 그래? 네, 조금 더 작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12,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내수를 보니까 아이오닉이 뭡니까? 15,467대고 EV6가 4,500 대 정도인데 야 그 4,500대를 이제 정프로가 많이 본 건데 수출이 훨씬 더 두 배 가까이씩 많죠. 수출은 23,000대 그리고 7,500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사실 예상했던 기대는 뭐 잘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점유율이나 네, 이런 걸만. 네,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이익에 미치는 어떤
수준이 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애플에 들었습니다만은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은 건데 어쨌든 사전 계약 첫날 23,760대가 팔린 게 아이오닉 5고 EV6도 21,000대. 네. 그러니까 없어 못 파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달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 공급망의 어떤 압박 이런 게 해소된다면 EV 쪽에 EV6나 아이오닉 5의 어떤 선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이 좋아요. 유럽에서 네. 아이오닉 5와 EV6가 최근 2022 독일 올해 차의 뉴 에너지 부분과 프리미엄 부분에서 각각 올해 차로 선정이 됐다. 독일에서 한 겁니다. 네네. 아 이쁘게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BMW, 아우디. 메세데스 이런 그 차의 본고장인 네. 독일에서 올해 차의 각 분야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체로 뭐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성능, 충전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죠. 경쟁했던 게 BMW iX,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EV6거든요. 뒤태가 아주 뒤태 예쁘죠. 괜찮네. 어쨌든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뭐 이트론 이런 거를 다 제치고 된 거니까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기아가 고성능 모델이죠. EVG GT를 이게 GT가 무슨 뜻입니까? GT 말 그랜드 투어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랜드 투어링인가 뭐. 네, 그랜드 투어링. 네. 아 우리 저 송균영 부사장 그랜드 투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어쨌든 네. 이것도 지금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투자한 분들이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저 최고점 대비해서 물론 이제 1월달에 애플카 뭐 이슈가 있어서 그때 너무 급등해 버린 네. 그 여파가 있습니다만은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이전하는 구간에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내연기관차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카니발라이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가느냐. 그런데 네.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도 뭐 곧 전기차 모델 30종 낸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내연을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기법하면서 전기차로 트랜스퍼하는 걸 아주 세련되게 하면 좋겠지만 네. 덜커덕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진통이 있더라도 이런 모멘텀은 밀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안주하는 순간 좌초자산 된다. 안주 안 된다. 그리고 네. 시장은 그걸 볼 겁니다. 아 예를 들면 매출이 줄었어, 이익이 줄었어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의 진도율이 어느 만큼 다른 브랜드보다 경쟁력 있게 튀쳐나가느냐. 그래서 선도 업체인 테슬라에 어느 만큼 추격전을 벌이느냐를 가지고 시장에서도 평가할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물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우경자 CEO의 최대의 지상 과제가 뭐냐면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모멘텀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어떤 성장 동력을 어느 만큼 더 빨리 구현하는가가 저는 왜냐하면 자동차 150년 역사 바뀌는 시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경영진에게 주문하는 것은 매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미래차, 수소차로의 전환에 대한 네.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주문을 투자자들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냉정하게 그걸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5만 대 돌파인데 네. 사실 내년 이맘때 되면 최소한 30만 대 아유 넘겨요. 네, 팔아야죠. 네. 네. 믿습니다. 네. 참고로 GT는 네. 벤츠 AMG GT가 제일 예쁩니다. 나는 그 BMW 그 GT 있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 그거는 약간. 아유, 안 돼. 아, 그거는 이제 덩치만 크지. 네, 그건 못 씁니다. BMW가 또 뭐라 그러나. 벤츠. 나 BMW 한번 타본 적 있어요. 네, 벤츠 AMD. AMG GT가 제일 이쁩니다. 아, AMG가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 비싼데. 아니, 제일 이뻐요, 그게. 네, 네. AMG는 다 좋아. 암그 GT가 최고입니다. 자. 암그, 뭐 또 기억난다. 금요일날 뭐라 그랬지?
뭐. 아. 뭐요? 그 스키. 그 아, GSK.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전 세계적으로 지금 M&A가 굉장히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5천조 넘는 올해만 네. M&A가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글로벌 금융 정보 업체인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사된 글로벌 M&A입니다. 글로벌 M&A 규모가 4조 3,9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53조.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2조 달러, 2조 4천억 달러니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합친 거의 네네. 그 정도의 글로벌 M&A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2%가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리피니티브가 M&A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고요. 건수, 금액은 그렇게 되고 건수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1월부터 9월까지 M&A 건수가 46,15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가 늘었다. 건수는 29%가 늘었는데 금액은 92%가 증가했다는 건 네. 대형 M&A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M&A 규모가 커졌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M&A 규모가 2조 915억 달러.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배가 늘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8,300억 달러로 45%, 유럽은 7,100억 달러로 26%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무슨 뉴스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M&A가 이렇게 많이 들까? 어느 한쪽이 돈을 많이 벌었고 어느 한쪽은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졌다는 거죠.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데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뭘로? 네네네. 다른 회사를 사면서 합병하면서 인수하면서 M&A가 그거잖아요. 네. 이런 기업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그 미국을 비롯한 이 혁신 기업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캐시를 그 금고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돈을 보면 뭐에 쓰는지 보세요. 네. 넘버원 배당이죠. 넘버투 자사주 매입입니다. 넘버쓰리 뭡니까? M&A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의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아까 미국이 탁월하게 M&A 많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4월에 아이폰의 음성인식 서비스한 시리의 기초기술을 개발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 197억 달러에 샀다. 197억 달러? 200억 달러 20조. 20조 넘는 네. 돈을 쓴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 경영이라는 게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열심히 해주기 위해서 경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주식을 귀하게 만드는 자사주 매입 조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하면서 더 진취적인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해서 M&A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일 모자른다는 거거든요. 특히 M&A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자본의 어떤 배치, 자본의 효율적 배치가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최인철 대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는 뭐냐면 기존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나는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글로벌 M&A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120조 그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지 글로벌 M&A를 하신지 하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아니, 물론 뭐 서둘러서 좋을 일이 뭐 있냐 그렇지만 이제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경영 활동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뭐 디램을 만들 때 기술 혁신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 활동을 네. 하는 거지만 재무 활동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선진성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M&A 시장은 우리 금융 우리 이 업계에서 굉장히 좀 저조한 건데 M&A가 활성화돼야 벤처 기업이 큽니다. 벤처 기업이 유일한 엑시시 코스닥 상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M&A. 큰 회사들이 비싼 가격으로 사주면 창업이 잘 되는 건데 우리는 M&A를 주선하는 회사나 M&A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네, 그리고 그냥 자기 권역을 지키고 내가 만든 회사는 내가 끝까지 가야 되고 2세, 3세 물려야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또 M&A에 대한 인식도 좀 안 좋긴 해요. 안 좋아? 예, 왜냐면 그러니까 M&A 한다 그러면 야,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들고 싹 그 사들여갖고 말이야 기술 빼먹고 뭐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어갖고 아마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네. 그런 게 있는데 저 뭘 이렇게 괴롭혀가지고 목 비틀어가서 싸게 해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비싸게 네. 사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키우라는 거지. 네. 안 그러면 다 외국 회사가 먹습니다. 에. 글로벌 M&A라 그랬잖아요. 시대가 이제. 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M&A 시장이 이렇게 컸다라는 거는 코로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부의 편제가 일어났고 어려운 기업들이 생겼고 그 어려움이라는 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 거고 네.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이들 기업을 이제 M&A 해가지고 더 키워버리면 그 회사는 훨씬 더 경쟁력인데 그게 어디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네네네. 철옹성 같이 되는 거예요. 네. 티 소믈리에 손끝에서 탄생한 프리미엄 티. 리얼 유자, 모던 쌍화, 자스민, 히비스커스 등 매력적인 네 가지 맛. 진하게 우린 차 한 잔, 우러나오는 진짜 행복. 한 개의 티백으로 온종일 행복하고 평온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3팩 이상 구매 시 한 팩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 중. 소중한 분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검색창에서 힐로소피를 검색하세요. 와, 여봐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청정 제주의 유기농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이라고 하옵니다. 속이 아주 편안해지는구나. 이즙이 아주 맛도 있구나. 제주의 유채꿀과 유기농 브로콜리, 유기농 당근, 유기사과도 함께 넣어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즙이 양배추즙, 이즙이 바로 내가 찾던 즙이로다.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농업기술 명인이 정성껏 기른 양배추로 만든 이즙이 맛즙. 어서 네이버에서 이즙이 맛즙을 검색하도록 하거라. 네. 네. 뭐 광고 중에 오디오가 좀 물리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얼른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박병창 부장 만나보죠. 네. 우리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말은 잘 보내셨고요. 네. 네. 오늘 날씨 좋죠. 네. 근데 주말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지. 진짜 좋았죠. 네. 낮에도 뭐 춥지도 않고 네. 선선하게. 우리 정프로는 날씨 좋은 걸 어떻게 알았나. 지하 스튜디오에 계속 있었는데. 네. 어제 또. 저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부산 잠깐 갔다 오셨죠. 아, 진짜 네. 감동이었어요. 그 진짜 내가 부산 그 해운대 앞에 호텔에서 하루 잤는데. 네. 그래도 이제 뭐 일정 마치고 했던 10시 반이나 됐더라고. 부산은 보니까 12시까지 영업을 하더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 거기 꼼장어 골목 있어요 거기.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거기 갔는데 야 진짜 한 300m 가는데 한 5팀 정도가 네. 알아보고 사진 찍고. 김 프로님은. 응. 마스크도 끼고 있었고. 아 근데 그 아, 알아볼 때까지 막 손가락 세 개로 막 3% 막 이렇게 하고 다니신 건 아니죠? 아이그저 뭡니까 그 북극곰 저 커플 하얀 그 북극곰 같이 그 그랬더니 그 저 아내분이 저보고 차 바꿨잖아요 저희 3%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셔서 아 차를 바꾸셨대요 차를 바꿨다고 와 그러니까 뭐 벤츠 타다가 아이오닉 타시는 거야 에이 아 근데 하여튼, 진짜 돈을 좀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돈 받고. 아유, 너무 기쁩니다, 진짜. 그 네. 심야에 참 네. 많이 광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부산 시청자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화끈하시더만 부산 분들이. 네, 그래서 서비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꼼장어 집에 갔거든. 네.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데 대선 소주 한 병 거저 주시더라. 뭐 얻어 먹었어. 대선 소주? 네. 근데 부산에 가면 꼭 대선 소주 시켜요. 자. 대선 맛있더라. 우리 박병장 부장님도 알아보는 분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좀 무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뭘 무안해. 자, 가봅시다. 네. 자. 네 시간이 꽤 돼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11월 1일인데요. 10월이
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투자에도 직접 직접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11월에는 약간 그래도 4개월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낮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시작해 봅니다. 지난주에 나스닥이 2%, 다우가 0.4, S&P 1.3% 올랐는데 월간으로 나스닥이 7%, 다우가 5.8%, S&P 500 6.1% 상승을 했습니다. 주요 특징만 말씀 좀 드리면요. 3대 지수가 신고가 경신을 했다는 것, 그리고 컨센 대비 호시적 발표의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테슬라와 비트코인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시총 상위의 종목들이 순위가 변경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적이 한번 있었죠. 공급망 병목으로 인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좋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시총 1위가 애플이었는데 2위로 갔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2위가 지금 아마존이 3위로 올라왔고요. 엔비디아가 7위가 됐어요. 예, 테슬라가 5위로 올라왔고요. 엔비디아가 7위로 상승했어요. 야, 요 안에서도 여러분들 요거 야. 치열하구만. 예. 와, 엔비디아가 내가 보내주고 7위가 됐네. 여기서 이제 아마존은 하고 애플은 내려온 거고요. 내려온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올라온 건데 이런 것들이 왜 이런가? 이제 인건비로도 좀 자유롭구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소비자가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특별히 영향이 없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올라간다. 그러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특징만 말씀드렸고요.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에 1.18% 하락해서 2,970포인트 코스닥은 0.28% 하락했는데요. 월간으로 비교해드리면 월간 코스피가 3.2% 하락했고 코스닥이 1.09%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1.4조 매수하고요. 외국인들 1.2조 매도, 기관이 3천억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1조 2천억 순매도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하루에 1조 매도했어요. 기관들이 6천억 매도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에 거의 대부분 금요일날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지난주 제가 매일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월말 이벤트 매물이 상당히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애플과 아마존 실적 미스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선제적인 매도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월말 수급적인 영향이 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걸 제가 왜 강조를 드리냐면요. 월말 이제 끝나고 다시 월초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매물에서 좀 벗어나 있으면 시장은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그런 특징이 좀 나타납니다. 1차 반등 목표치를 3,050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두 번의 시도를 했는데 거기에 가면 계속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난주 한 주에 끝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마 위주로만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1일 날 미국, 중국 제조업 PMI가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PMI가 3일 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오늘 나오고 엔캠이 상장합니다. 내일 뉴욕시장 선거 있고 금토의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1일부터 3일까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N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상장이 있습니다. 4일 날 오펙 플러스 회담이 있고요.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5일 날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요. 지금 네. 10월 3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유엔 기후변화 총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금 주지사 선거가 있습니다. 이거 주지사 선거요? 예, 이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뉴저지하고 이렇게 선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과 연결되어서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FNC 회의의 결과에 지금 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느냐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 긴축은 이제 진행이 되었고 그런 가운데 제조업 서비스 PMI와 고용 보고서가 만약에 긴축이 되는데 이런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좀 좋게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꺾여서 나오면 또다시 시장은 약간씩 변동성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요 실적 발표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페로션, 위메이드, 카카오, CJ&M, 한미약품이 쭉 있는데요. 지난주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슈퍼유였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발표가 굉장히 많이 또 중견기업 발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있었던 대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이들이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호시적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할 주가가 반영하지 못했던 것은 시장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 발표하는 중형주와 소형주들은 시장 영향에서 그래도 살짝 프로그램 매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호시적이 나오면은 주가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체크를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주 전망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주 FNC 회의, 고용보고서, PMI, 오페 플러스 회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요 이벤트 하나하나가 시장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테이퍼링 결정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지표에도 영향을 많이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변동성은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상승 후에 지금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상승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시장은 수급적 영향이 플러스 가미되면서 지난주에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후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특징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2970포인트에 끝났지만 네. 3000포인트 전후의 등락 속에서 이벤트의 시장 영향을 확인하는 그런 사장이 될 것, 시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요? 예. 그리고 11월 초에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지난달에도 나스닥이 더 강했거든요.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서 대형주 반등 시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월 1일이라서요. 화면은 지금 안 넘어가고 있는데 11월의 주요 이슈 및 전망을 보면요. 네. 이번 주는 지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주에 중국의 19차 6중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와 MSCI 반기 리뷰가 있고요. 19차 6중전에에서 무슨 말이 나올 수도 있어서 중요합니까? 시진핑 주석의 연임. 연임? 예. 아, 그게 이제 이쯤에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래도 좀 이제 여기서 이제 거론이 돼야겠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왜 이걸 많이 보냐면요. 중국의 지금 규제, 구조조정과 규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네. 이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넷째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 금리 인상 하느냐 마지막 금통위이기 때문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가 올해 이번 달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11월 전망을 좀 해보면요. 월중 변동성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중 변동성은 있지만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시국가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양봉 또는 음봉의 봉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올라오면 매물이 좀 나오면서 네. 우리 10월에도 좀 그랬죠. 상승하면 매물 나오고 그랬죠. 좀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리 시장은 반대로 미국의 연동하면서 변동성을 보이지만 아래로 빠지면 저가 매수 들어와서 약간 올라오고 또 올라오면 또 매도 나와서 또 아래로 빠지면 매수 들어오고 이런 미국과 약간 엇갈린 행보를 좀 보이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요 이슈 몇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NC 회의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테이퍼링은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었다고 많이들 인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의 코멘트 그리고 점도표에서 조기 금리 인상 여부 이거거든요.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요. 이번에 우리 시장이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서 상대적으로 10월에 엄청나게 약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을 하기 전 과거의 데이터가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약 10에서 12% 조정을 보였고요. 변동성을 보였고요. 미국은 약 4에서 5% 변동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테이퍼링을 발표하거나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은 다시 플러스가 내면서 다 복구했고요. 우리나라는 전부 복구하지 못하고 원위치 정도 하면서 그냥 플랫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금리 인상의 얘기가 또 거론되기 시작하면 또 한 번 변동성을 줍니다. 네. 근데 이거는 테이퍼링보다 조금 더 큰 변동성을 주는데 실제로 이건 역시도 변동성을 준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 2016년과 2017년도에 미국은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은 미국을 뒤따라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때 상황은 똑같지는 않겠지만 경과 상황을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께 소개를 계속 드릴 것이고요. 조기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 일단 지금 현재는 체크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엔캠과 카카오페이는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관련되어서 테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거래대금 11조 정도 됐어요. 네. 거래대금이 1월 11일 날 22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요. 예탁금은 약 67조에서 현재 63조 원으로 정체 또는 소폭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거래대금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도가 나왔거나 중대한 악재가 나와서 시장을 막 매도를 강력하게 하면서 끌어내리는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수 부재예요. 매수 에너지 부재. 소진. 예. 매수 부재입니다. 지금 예탁금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치되었거나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금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들어온 돈들은 상당 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우리가 종목에서도 거래량 없이 있는 종목이 뭔가 변화가 생기려면 대량의 거래가 생기면서 거래 체결이 돼야 되는데 네. 시장 역시도 지금 현재 네. 거래 대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하는 걸 보면은 시장이 상당히 거래 부진되면서 침체 속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시장의 큰 변화는 다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결론 지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0월 D램 가격이 10% 급락했다라는 뉴스를 접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통 반도체 가격도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락을 먼저 해버렸다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4분기에 반도체 D램 가격 하락한다라고 처음에 얘기 나왔고요. 그 이후에 2022년 상반기에도 계속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2022년도에 상반기에 D램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벌써 선반영하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반도체 가격 사이클이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요게 하나가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잘 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소부장 쪽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사명 변경한 거는 이제 우리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메타. 예, 거기에 대한 제 코멘트 하나 말씀드리면요. 네. IMF 외환위기를 맞고 위기 극복을 하면서 그 당시에 IT 버블이 생겼던 그 핵심은 인터넷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2000년도였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된 거죠. 그게 애플이고 아마존이고 페이스북이고 넷플릭스 아닙니까? 기반이 이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대에 들어서는 그 사업에서 새로운 신기술을 사용한 신사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인터넷 기반의 활용 사업으로 오늘의 페이스북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위 말하는 구조적 성장주에 내가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미국의 빵주들의 시가총액이 변화가 되고 있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기술을 적용한 신사업 쪽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것은 인플레이션에서도 벗어나 있고 그리고 산업 사이클에도 벗어나 있고 시황에도 다소 벗어나면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건 좀 너무 이제 시황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11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는 이제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실적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서 거래된 섹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사실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쪽 중에서 소부장에 있는 특히 소재 쪽에 있는 쪽에서는 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또는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 중에 늘 말씀드리지만 ETF 편입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차트를 보시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한 2주간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네.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네.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그 ETF에 편입되는 거 그거 좀 주목해서 바라는 말씀 뭐 여러 차례 좀 해주셨는데 꼭 신경 써서 한번 편입되는 거 그리고 또 제외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금주 한 주도 달려야 됩니다. 그럼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근데 네. 금주는 그렇게 좋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빅 이벤트가 많아서 네. 이게 하나하나가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는 빅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그렇죠.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죠. 네. 뭐 시황 판단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개인적인 생각은 제 판단은요.
7, 8, 9, 10, 4개월 동안 조정을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10월 달에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매물을 맞으면서 음봉이 좀 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10월에 저점으로 판단해 보면 고점으로부터 우리 시장이 벌써 12, 13% 조정을 보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월에는 반등을 줬기 때문에 10월, 11월 시작하던 12월 시작을 하던 우리 시장은 조만간 반등을 할 타이밍에 상당히 와 있다. 작년 딱 이맘때부터 시동 걸었는데 그죠? 작년 네? 그렇죠. 작년에 9월 10월 초에 끝나고 11월에 했죠. 11월 초에 그랬죠. 미국 대선 딱 그때부터 반. 해가지고. 수급상으로도 그렇고 가격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와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11월 초에는 중소형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강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형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이 반등을 시도하는 11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요즘 분위기 보면 우리나라 장에 실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주말에 박용옥 그 주식농부인가 네. 그 박용옥 대표 그 친가대화를 올렸더니 댓글에 태반이 이런 거야. 네? 미국 가자. 그런데 뭐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말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두면은. 다 갑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우리도 어쨌든 어쩔 수 없어서 아니 뭐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그 미국 투자 넣으시고 또 어차피 해야 되실 거면 잘해야 된다고 해서 글로벌 라이브도 만들고 뭐 아침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만듭니다만은 네. 진짜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러고 있지만은 퇴근길에 뭐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소주 한잔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친구가 야 나 있잖아 뭐 한국 주식으로 뭐 10% 먹었다? 뭐 삼성전자로 얼마 먹었다? 뭐 누구 손실 났다 이러고 있는데 그중에 저 안쪽에 있는 돈 제일 많은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 주식 하나? 아,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목전에 목도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아, 근데 만약에 그게 추세가 돼 버리면 나는 진짜 생산하기도 어렵다고 봐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되고? 근데 워낙 극명하게 기업 활동이나 뭐 이 스탠드업 또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계속 애국심으로 뭐 한국 주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도 잘못된 거지. 지금 아니 애국심으로 무슨 투자를?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야. 뭐 애국심. 아 거기서 돈 벌어오는 게 애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한국 주식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은 이 정도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권순우 기자 얼른 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병창 기자 고맙습니다. 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예전엔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냐면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네. 네. 자, 우리 송기령, 네.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박사의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 강의. 아, 근데 강의평 보셨어요? 강의평은 못 봤습니다. 아. 예상대로입니까? 예상대로입니다. 아. 네. 극찬. 최고의 극찬. 네. 네. 24시간, 네. 네. 24번의 강의를 통해서 그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수강생분들, 오프라인 수강생분들, 네. 아, 그분들도 굉장히 그 눈빛이 청초로 그러니까. 예, 네. 밝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발한 분들이셔서. 네, 신청 좀 그런 거 빨리 하세요. 네. 자, 그러면 권순우 기자 만나보죠. 권순우 기자와 함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은 어떤 이슈로 또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까? 반도체랑 배터리 얘기 두 개 준비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이번 주 아니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배터리를 두 개를 30분 만에 다 하실 수 있다면 귀하를 최고의 브리핑 전문가. 근데 그거에 앞서서 한국 주식 하냐고 네. 좀 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네. 주말 사이에 좀 되게 안 좋아하는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뭐죠? 그 아직 확인되진 않은 뉴스예요. 네. 이게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뭐 여기서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거 같아요. 서울경제에서 하나솔루션이 첨단 소재 부문을 분할한다. 그래서 또 매각한다. 이것도 전체 매각이 아니라 49% 지분 매각하는 거니까 이제 자회사 상장 같은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회사들이 배터리 회사 분할해 가지고 상장시키고 그런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그 회사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던 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멀쩡히 잘 주식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 개편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리면 정말 장기적으로 큰돈 투자 못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벤트가 아니 미국이나 이런 회사들은 글로벌 M&A 자기 번 돈으로 글로벌 M&A라면서 더 좋은 회사를 사들이기 바쁜데 예. 팔기 바쁜 우리 그 분할을 해버려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면은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게 돼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주주들이 바로 소송을 걸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관련한 민사 소송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주주총회에서 주식 숫자 적으면 어쩔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슈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진짜 이런 거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의결권 행사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SK 배터리 때도 거의 압도적인 비율로 찬성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 발표하면서 있었는데 이게 그 타이밍상 되게 중요한 컨퍼런스 콜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가가 실적에 한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는 꼬꾸라지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지금의 사상 최대 실적을 반영해서 올해 초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햇빛이 쨍쨍한 그런 날이에요. 근데 저 멀리 터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무룩하면서 기차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난 터널 싫다. 그래가지고 그 터널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점점 사람들의 실망을 더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터널에 도착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 터널이 얼마나 길 거냐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그 터널 안에서 나중에 또 이제 야 터널 끝나는 게 좀 보인다. 그럼 또 사람들 많이 탈 겁니다. 근데 진짜 터널이 들어왔다고 보이는 게 10월에 PC용 D램 고정 가격이 한 9% 넘게 하락을 했어요. 이게 D램, PC용 D램 고정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거에 수많은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많이들 분석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예상하기 위해서 다 그 전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빠져서 완전히 이제 터널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 터널에 들어온 이상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그 회사들이 뭐라 그러냐. 이게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 언제쯤 이게 끝날 것 같으냐 아니면은 이 터널을 짧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를 제가 그 SK 김용호 센터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사실 그 삼성전자의 4분기 이제 그 반도체 얼마나 팔 건지 이른바 빅그로스라고 불리는 네. 얼마나 팔 건지에 대한 전망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1위 업체라 여기서 얼마나 공급하느냐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겠죠.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근데 삼성전자가 애매하게 이제 플랫 그냥 비슷한 수준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기대를 한 거죠. 야, 빅그로스가 늘어난다. 그럼 안 그래도 지금 공급 과잉인데 여기다 공급을 더한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빠졌을 거고. 네. 아유 이제
반도체는 공급과잉인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좀 줄일래요. 그랬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한 뭐 그냥 뭐 비슷하게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더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고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치킨 게임 비슷한 구성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 마이크론 대만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여기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한 9% 정도를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게 더 늘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과 마이크론에 불이 뜬다 그랬더니 막 주가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옛날에 아니요 지난주에 지난주 네, 지난주 거의 마지막쯤에.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이상.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이라는 건 되게 이상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 과잉인 게 예 지금 전 세계가 쇼티지잖아요. 다른 것들은 다 쇼티지잖아요. 네. 뭐 시스템 반도체 쇼티지, 유가도 올라, 가스도 올라, 뭐 알루미늄도 없어, 마그네슘도 없어, 뭐 다 없는데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그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현상인데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때 자기들이 그 계획한 대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것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쵸. 우리만 남는 거네. 예, 그래갖고 이것도 아 이걸 어떻게 생각해볼까 했더니 관광버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관광버스입니까 이번에? 아니 다 같이 소풍 가기로 하고 네. 몇 시까지 만나기로 해서 관광버스에 왔어요. 네.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제 시간에 온 거예요. 딴 애들이 안 와. 딴 애들이 안 와요. 못 떠나. 그러니까 못 떠나요. 야 시스템 어디 갔어? 그러니까 예, 야 마그네슘 없댄다, 알루미늄 없댄다 그래가지고 야 얘네 언제 온대냐 지금 다 그거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서 되게 신기한 거는 늦게 온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야 너 빨리 와라. 지금이라도 와서 다행이다. 빨리. 그러니까 메모리 애들은 먼저 와 있다고 자리세를 받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러면서 괜히 뭐 버스를 못 나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메모리 사이클이 예전에 보통 한 2, 3년씩 갔는데 네. 지금 상승 사이클이 1년밖에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좀 터널을 좀 짧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냐. 네. 터널이 좀 짧아질 거라는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삼성전자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네. 첫 번째는 그 예전에는 메모리가 PC에 대부분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모바일이나 서버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네. 예전보다 사이클이 그렇게 깊게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상황을 보면 예전 PC 비중이 한 26% 정도 되다가 지금 한 15% 언더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서버 부분은 내년에도 수요가 괜찮을 거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모바일이 40%, 서버가 한 34% 정도로 올라가서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됐기 때문에 PC에만 의존하던 메모리 사이클이 굉장히 길었다고 한다면 네. 지금은 수요의 다변화가 일어나서 좀 변동성이나 주기가 좀 짧아질 거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는 그 메모리 공정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나무 수가 되게 줄었어요. 메모리 만드는 네, 네, 네. 방식이.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뭐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때 이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아 지금 메모리가 부족하대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막 늘릴 수도 없고 야 메모리가 남는다 그래서 공장을 막 줄일 수도 없고 그랬고 이게 약간의 경직성이 생기는 바람에 뭐 야 지금 우리가 매출 메모리 가격이 떨어져서 매출을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늘리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를 공급 과잉으로 갈 수 없는 그러니까 2018년처럼 과도한 다운 사이클로 간다는 얘기는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모든 메모리 회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 장비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렇게 다운 사이클을 깊게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세 번째는 그때 그 사이클을 겪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메모리를 공급하는 쪽도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메모리를 사는 쪽도 올라갈 때 막 2년 동안 끝도 없이 올라가고 뭐 내려갈 때 밑으로 막 2년씩 내려가고 막 그런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 아 소통이라는 부분이 약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그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이슈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서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다운 사이클은 시작된 건 맞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그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메모리가 공급이 과잉이 된 게 진짜 메모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PC나 모바일 폰을 안 사서 메모리가 과잉이 된 건지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다른 친구들이 안 와서
이걸 못 만들어서 과잉이 된 건지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 전체적인 수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다 컴퓨터 사가지고 더 이상 컴퓨터 살 사람 없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컴퓨터를 못 만들고 모바일폰을 못 만드는 문제 때문에 메모리가 과잉이 된 측면들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망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되는 시점, 뭐 물류도 좀 회복이 되고 이 공급망들이 좀 회복이 되게 되면은 메모리 가격 사이클이 좀 더 짧게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게 좀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삼성전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분기가 아니라 내년 3분기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더군요. 아, 메모리 가격 하락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상승 전망이 아예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요? 예, 예, 상승 전망이 아예 없는데 혹시? 그럼 그 아까 제가 아,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 게 예. 아까 전에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상승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럼 상승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포인트들을 잡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송명석 위원님 나오셔서 하신 얘기들 들었는데 네. 그분 얘기도 뭐 캐펙스를 봐라 뭐를 봐라 하셨던 얘기가 네. 상승 전망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봐라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상승에 대한 전망이 없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건 한 잘하면 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 반등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이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승 그 반등할 수 있는 국면이 보인다는 얘기는 오히려 내년 초라든지 내년 1분기쯤에는 메모리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갔는데 저 끝에 뭐 터널 끝이 보인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터널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이 메모리 회사들의 관점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재밌게 봤던 포인트고 네. 또 하나는 SK하이닉스도 이 비슷한 코멘트들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러니까 3분기가 가격이 제일 좋았잖아요. 근데 많이 못 팔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물어봤어요. 아니 네. 지금 이렇게 가격 좋을 때 팔아야지 왜 못 팔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SK하이닉스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우리가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격을 두고 밀당이 되게 심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그냥 툭툭툭툭 빠지는 거를 그대로 두고 보진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출이 이연돼서 뭐 결과적으로 4분기에 또 팔리긴 하겠지만 네. 이게 하나의 어떤 시그널로 해석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비 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에게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 배터리 회사들은 설비 투자 많이 하겠다 그러면 엄청나게 호재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배터리가 막 없어서 못 팔고 있는 거니까 네. 공장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제 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기대감이 높아져요. 근데 메모리는 안 그래요. 메모리는 충분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투자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휴 또 메모리 많이 생산이 되겠구나 메모리 가격도 빠지겠구나 공급 과잉 예 공급 과잉 계속 이어지겠구나 하는데 여기서 하이닉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조금 메모리 시장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투자한다 그러면 증설을 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매출을 늘리고 점유율을 올리는 쪽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차세대 기술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했어요. 수량 늘리는 건 안 한다. 예, 질적으로 높이는 거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까 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이 메모리 공정 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들이 늘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게 하나의 근거로 삼성전자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하이닉스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더라도 이전처럼 생산량을 늘리는 경쟁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 관련한 투자 경쟁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공급량 경쟁이 높아지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회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그 다운 사이클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업 사이클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사이클을 좀 짧게 가져가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메모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 수요 업체들이 이거 막 사놓는 거예요, 미리. 메모리를 막 야,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돼 갖고 막 메모리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2분기쯤에 착시 현상을 일으켰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뭐 메모리 가격 올라가고 뭐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재고가 없다.
그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뭐 이게 뭐 문제인데 뭐가 이게 가격이 떨어진 거냐 그래서 어 진짜 재고가 없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요 업체들이 이거를 재고를 다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거 이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나니까 야 이거 진짜 사이클 하락 사이클 오는가 보다. 그리고 지금의 하락 사이클은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고 있다. 더 이상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도 이제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공급사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공급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24시간 365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생산량을 줄일 수는 없는데 자신들이 지금 창고가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고를 이미 많이 소진을 해서 창고가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고에 물 쌓아놓을 수 있다. 물량을 안 내놓고 쌓아놓을 수 있는 재고가 충분히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서로 가격을 너무 조절해 보겠다. 올라갈 때는 수요업체가 많이 확보를 함으로써 너무 올라가게 하지 않고 내려갈 때는 공급업체가 재고를 조절함으로써 너무 내려가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좀 기대할 만한 포인트는 DDR5 나오는데 인텔하고 AMD CPU가 나와줘야 DDR5를 많이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제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원래 신제품 나오면 또 많이 팔리잖아요. 그것처럼 인텔하고 AMD CPU가 한 2분기쯤에 많이 같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메모리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 지난 주에 좀 주로 얘기가 나왔던 그런 네, 분야입니다. 네, 네. 그래서 메모리의 터널에 관한 얘기를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네. 자, 메모리 터널 그리고 또 하나 예고해 주신 게 뭐였죠? 배터리. 예. 근데 배터리 얘기도 이제 많이들 하셨을 거니까 네. 제가 보다가 요새 그 인산철 배터리 때문에 얘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인산철 배터리 보다가 그 좀 재밌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좀 그 인산철 관련한 얘기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요새 저런 쪽 얘기도 좀 많이 나와요. 그 떠오르는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얘기가 요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전고체? 예, 전고체 배터리 얘기인데 전고체 배터리에 좀 잘 나가는 3대장이 있어요. 그 SES라는 회사가 있고 솔리드 파워가 있고 퀀텀스케이프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양쪽으로 지난주에 많이 공격을 받았는데 그 옛날 기술이라고 보였던 인산철이 좀 채택이 많이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공격을 받았고 네.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들이 쫙 올라온다라는 것에 공격을 좀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좀 그 중간에 껴가지고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도 그러니까. 했는데 일단 한 경제지에서 그 SES를 일면 톱으로 좀 보도를 했어요. 이게 차세대 배터리인데 이게 다음 달 초에 배터리 월드 행사를 열면서 차세대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를 한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리튬 메탈 메탈? 예. 뭐예요 이게? 이게 음극재 쪽 바꾸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네. 여기는 완전 전고체는 아니고 전고체에다가 약간의 액체 한 10% 정도의 액체를 섞어서 그렇게 만드는 배터리예요. 근데 에너지 밀도가 리튬 이온보다 한 30% 정도 더 높다. 그 얘기는 주행거리가 지금 한 600km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30% 정도 높아지면 한 800km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라는 거고 충전시간이 12분 만에 10%에서 90%까지 고속 충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 리튬 메탈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양산 목표는 2025년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안한 거죠. 네. 야, 우리 차세대 배터리 나오면 우리 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다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하는데 사실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약간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봐요. 1번은 이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실제로 양산되는 양산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 뉴스가 부각되는 시점이 이 회사가 우회 상장을 할 거예요. 우회 상장? 예, 예. 그 스펙으로 우회 상장을 할 거예요. 근데 원래 우회 상장을 할 때가 되면은 뉴스 플로우에다가 이런 과장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측면이 있고 이제 검증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증을 해가는 과정인데 네. 설사 그 배터리가 검증이 되더라도 네. 이걸 실제로 양산을 내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얘기를 제가 오늘 인산철 얘기를 뒤에 드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그 대박의 꿈 진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서 내가 꿈 같은 무엇인가를 달성할 수 있는 엘도라도의 꿈이 전지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는데 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우려도 옛날 얘기 조금 들어보시면은 뭐 돼봐야 알겠구나라는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SE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현대차하고 SK가 투자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미리 선제적으로 저런 기술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저거를 좀 더 빨리 흡수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차세대 배터리도 그렇고 옛날 배터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회사들의 경쟁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지만 그래서 차세대 배터리가 나올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투자해 놓은 게 있고 인산철 배터리가 정말 대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투자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미래에 대한 뉴스플로우 때문에 국내의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대장이 3대장 중에 하나가 또 솔리드 파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솔리드 파워도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네. 회사인데 여기가 그 엊그제 28일날 SK이노베이션하고 또 협약식을 맺었어요. SK이노베이션이 한 3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생산을 하는 거를 SK이노베이션이랑 하겠다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도 성능이 한 30% 정도 개선이 되고 주행거리를 한 900km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솔리드 파워가 개발한 배터리를 SK이노베이션이 만든다고요? 같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배터리를 300억 투자해서 뭐 됩니까? 아, 지금 달하는데? 이 회사들이 그렇게 큰 회사들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이 회사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꿈의 배터리는 예전부터 되게 많았다고. 근데 그 꿈의 배터리를 실제로 양산해내서 성공해낸 배터리는 지금 삼원계 배터리하고 인산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솔리드 파워 입장에서 SK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깨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 회사들이 양산의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한테 러브콜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그 인산철 관련한 논란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좀 길어서 네. 그걸 빼고 그 특허 얘기만 좀 드릴게요. 특허. 네.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가 특허가 되게 중요해요. 그 로켓 배터리는 무슨 배터리예요? 아 그거는 1차 전지. 아, 로켓 배터리도 저 자동차에 있는 거 충전 계속 되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축전지. 축전지? 네, 네. 그러니까 그 축전지도 충전을 하면서 되는 건데 네. 이게 무겁고 충방 전에 자동차를 운전할 정도의 그 에너지 밀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축전지를 거치면서 지금은 이게 이 스타트, 그러니까 브룽 할 때 정도만 되면 네, 되니까 그게 네, 큰 전지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전지를 옛날 축전지를 가지고 전기차를 예전에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건 이제 축전지. 지금의 저 2차 전지랑은 이제 많이 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기 전까지 그 전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전기차를 만들어 보려고 한 역사는 거의 1970년대부터 해서 올라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 인산철 배터리,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혁명적인 변화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전기차에 대한 시도는 리튬이온 전에는 모두 다 망했어요. 네. 근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획기적인 그 전기 리튬이온 배터리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만든 역사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신데 네. 이분이 참 정말 충분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굿이너프라고. 이름이 굿이너프예요? 굿이너프. 아, 굿이너프. 예. 그 교수님이 2019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어요. 이 2차 전지를 개발한 걸로. 아. 근데 그분의 그때 나이가 2019년 나이가 97세. 지금은 이제 99세쯤 되셨겠죠. 네. 그분이 사실 리튬이온 전지의 거의 모든 그 원천 특허 부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990년대 초반에 이걸 만들었는데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라는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 유명한 에디슨도 이거 만들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에디슨이 전기 직류 전기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네, 에디슨하고 테슬라하고 그때 막 경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선 에디슨이 1차적으로 이겼죠. 직류 전기가 1차적으로 이겼는데 그 1차적으로 전기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뭐 전기를 만들지 않을 때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만든 전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고 그 배터리를 저장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차까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계속 실패를 하다가 굿이너프 교수님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면서 여기서 이제 소니 같은 회사들이 휴대용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네네. 워크맨이라든지 아니면은 휴대폰 그 있잖아요. 그 모토로라 네네네. 휴대폰 이런 것들 만들었던 과정들에 이 굿이너프 교수님의 배터리가 쓰여요. 진짜 근데 우리 사회를 많이 바꾸셨네. 지구를 예. 바꾸셨네. 예, 여기가 정말 바꾸셨는데 네. 이분이 또 하나 했던 것 중에
그 수많은 물질 중에 철을 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것도 특허를 가지고 계세요. 이게 철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정된 물질이고 되게 네. 풍부한 물질이잖아요. 가격도 되게 싸고. 네, 네.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철은 근데 전도성이 낮은 게 문제예요. 전기가 쭉 나가고 쭉 빠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천 특허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그 특허를 개발을 해서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MIT의 옌민첸이라는 교수님이 자기도 인산철을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디너프 교수님이 그거 내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너 특허를 침해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특허 소송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MIT하고 구디너프 교수님이 여기서 소송하고 있는 게 있고 또 2001년에 일본의 NTT가 그 통신회사잖아요. 통신회사 NTT가 그 이 구디너프 교수님 쪽에서 특허 소송을 당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NTT가 95년에 인산철 배터리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야 그럼 NTT가 먼저 개발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건데 여기에 그 구디너프 교수님의 연구팀에 일본 NTT에서 오카다라는 연구원을 파견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오카다 연구원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NTT가 거기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구디너프 교수님 쪽, 하이드로기카워 캐나다 회사인데 여기가 또 소송을 걸었어요. 특허 소송을. 그리고서 근데 그 당시에 오카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구디너프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낸 게 들켰어요. 아 교수님한테 잘 배웠고 아, 강의하신 내용에 그 내용이 있었던 거를 내가 깜빡했다. 정말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돼서 NTT가 특허 소송에 져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거기 엔티티가 결국 돈을 내게 됐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A123 그러니까 아까 옌민첸 교수님이 MIT에서 그 인산철 배터리 그걸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 당시 미국의 최고의 배터리 회사였던 A123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가 테슬라 이전까지만 해도라도 미국의 모든 전기차가 A123의 배터리를 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A123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 만들기는 그러니까 개발은 미국에서 했는데 이거를 그 실제로 제조를 했던 것이 중국에서 제조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당시에 옌민첸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미국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라 보니까 세계 최첨단을 걷는 우리의 제조 기술을 중국 사람들한테 다 가르쳐야만 하더라. 옌민첸은 그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예, 예. 대만 사람인데 미국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아, 네네. 예. 근데 거기서 아까 지금 정프로님이 의심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심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중국에다가 뭘 만들어서 좀 흘리려고 그랬던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중국은 인산철, 우리나라는 삼원계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네네네네.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때 인산철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던 계기가 요 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A123이라는 곳이 가고 거기서 뭐 BYD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여기서 기술을 받아서 인산철이 간 거다. 그렇구나. 몇 년도쯤이에요? 이게 2000 한 2000년대 초중반쯤 2000년대 되나요? 초중반쯤 돼요. 2000년대 중반쯤 돼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 그 이후로 여기가 A123이면 여기서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막 인산철을 만드는데 그리고서 여기서 되게 좀 의심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A123이 결국은 배터리를 잘 만들지 못하고 전기차를 만들지 못해서 파산을 했는데 당시에 중국의 기업이었던 완샨 그룹이 얘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의 완샨 123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있어요. 배터리 회사가. 그러면서 이 특허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데 중국으로 이게 그럼 원천 특허가 간 거냐 안 거냐 안 간 거냐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구디너프 교수님 그쪽 팀에서는 너네 인산철 밖에다 팔기만 해봐. 바로 소송 건다. 그러니까 얘네가 니네가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인산철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에? 니네가 만약에 중국 외 시장으로 나오기만 하면 너네 바로 소송이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역사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특허가 여러 가지 특허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몇 가지 특허가 내년 말쯤 만료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인산철 얘기가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에 인산철 배터리를 넣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이유가 특허 만료가 내년이에요. 특허 만료가 내년이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인산철 배터리는 현재는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그 수많은 역사들 어떤 구디너프 교수님과 옌민첸 교수님의 어떤 특허 소송 때문에 이걸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내년쯤 되면 내년 말쯤 되면 만료가 된다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가 스탠다드 모델에다가는 인산철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악재로 작용했던 게 다임러 벤츠였거든요. 네. 다임러 벤츠가 우리가 2024년부터 EQA 모델에다가는 인산철 배터리를 쓸 거예요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EQA면 전기차 시리즈 중에 제일 작은 거죠. 제일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는 안 그래도 테슬라한테 한 대 맞았는데 네. 야 벤츠까지 저러는 거 보면은 인산철 배터리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근데 다임러가 지금 시점에 그걸 발표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가 24년 목표거든요. 네네. 이 인산철 배터리 관련한 특허가 내년에 만료가 된다는 거.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에서도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지금의 이제 모든 상황들을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격이 경쟁력이 좋습니까? 그 인산철이? 싸죠. 한 30% 싸대며요. 예, 30% 이상 쌉니다. 재료비만 따지면 30% 이상 싸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되게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거 너무 잡스러운 얘기긴 한데. 5분 더 드릴게요. 아 그럼 잡스러운 얘기. 우리가 인산철 얘기하니까 이게 인산철 관련한 테마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국내에. 그래가지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퍼지나 그래가지고 한 군데를 봤더니 한 군데는 이게 한 지난주 한 열흘 동안 한 50% 이상 올랐어요. 근데 뭔가 봤더니 작년에 뭐 중국의 어떤 회사에다가 인산철 관련한 설계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뭐 그런 회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제가 좀 잘 모르겠고 홈페이지만 들어가 봤어요.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2014년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어요. 홈페이지가? 예. 네. 그 중국 회사 협약 인산철 협약을 맺었다는 회사.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러기에는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 회사가 하나 있었고 네. 또 하나 회사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인산철 배터리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런 회사가 또 있는데 여기도 한 6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이 회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A123 아까 전에 그 회사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배터리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123이 한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에너랜드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에너랜드? 네, 그 당시에 2008년에. 네. 그래가지고 각형전지 기술을 사실 A123이 에너랜드한테 배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에너랜드 창업자가 만든 회사가 흘러서 지금의 어떤 회사의 자회사로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인산철 테마 이걸 또 올린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연을 보니까 와 진짜 그 수많은 그 시세 조종과 작전과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얽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꿈의 배터리라는 게 너무나 이제 큰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도 얽혔다가 저렇게도 얽혔다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친 거고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예요. 네네네. 근데 삼원계 배터리가 비싸서 안 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삼원계가 NCM이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이잖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했던 얘기는 아 그럼 망간 늘리면 돼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 망간을 늘리면 망간이 제일 싸고 풍부하거든요. 네. 그리고 망간을 늘리면은 그러니까 인산철처럼 가격이 좀 떨어지고 주행 거리는 좀 짧고 좀 더 안정적인 삼원계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그 하이망간 관련한 소재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심히 잘 보시면은 정말 어떤 게임 체인저로 인해서 지금의 어떤 시장이 완전히 꼬꾸라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달라지거나 이런 네. 일이 벌어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워낙 그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었기 때문에 네. 수많은 이슈들이 이렇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구체는 약간 뭐 움직임 좀 있습니까? 그 일본 원래 도요타가 되게 전구체 뭐 앞서갔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앞서가고 있고 도요타에서도 얼마 전에 전구체 관련한 차에다 그걸 넣어서 시험해서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도요타 얘기는 우리가 직접 해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세계 최초로 한 거니까 해보니까 좀 내구성이 좀 떨어져. 내구성이. 예, 그래서 아직 대중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뭐 SES라든지 솔리드 파워라든지 퀀텀 스케이프는 아직 그 정도까지도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제가 오래 걸린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약간 구디너프 교수님이 네. 자기 젊은 시절에 만들었던 그 특허가 이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노벨상 받으신 거고. 아. 그러니까 이 꿈의 배터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도전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지나치게 뭐 열광하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굉장히 열려 있으나 생각보다 더딜 가능성이 좀 높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의 온 과정들이 굉장히 좀
그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올려서 가온 과정이기 때문에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발칙한 우리 네.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야기 아주 컴팩트하게 잘 브리핑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만족하시죠? 그럼요. 네. 그리고 이상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그랬잖아. 저분이 기자냐 교수냐. 그래서 그 인산철 배터리하고 삼원계 네. 배터리의 기초적인 차이가 뭔지는 오늘 시간 이 시간에 드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발칙한 경제에 오시면 기초적인 얘기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산업에 투자하려면 그 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좀 있긴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발칙한 경제 우리 권순우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보낭칠 굿나잇 이노큐.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계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우리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짚어보면서 또 주요 리포트들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56분 한 4분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뭐 일정 정도 짚어보면서 한번 네. 장을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이번 주 일정 한번 이제 표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오늘 이제 이따 발표할 것 같은데 이제 10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총 발표가 좀 되게 돼 있고요. 오늘 10월달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이제 발표돼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많이 나오게 되고, 또 UN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그 다음에 DOE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 DOE가 내일까지 청약 들어가게 되고, DOE 그 SM의 자회사, 그 아티스트랑 채팅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돈 내고 하는 거죠, 네, 저거? 월 4,500원 내고. 아. 그게 이제 내일까지 청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엔캠이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굉장히 좀 흥행이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11월 2일 내일은 이제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고, 3일날은 역시 그 FMC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카카오페이 상장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 그날 3일 이제, 이번 주 네, 수요일이군요. 수요일날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제 FM 저녁에 이제 FMC가 열리게 되고요. 11월 4일날은 이제 개별 기업 이슈가 좀 있는데, NC소프트 리니지 W가 이제 그날 새벽 12시에 출시를 하게 되고, 인텔의 새로운 CPU에 대해 DDR5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드레이크라는 이제 CPU가 출시를 하게 되고, 애플 TV 플러스도 국내 이제 그날 출시가 되게 됩니다. 예. 애플 TV도 이제 예. 이번 주에 뭐 일이 많네요. 많네 진짜. 예, 네. 개별 기업도 있고 좀 경제 지표도 많고. 네. 5일 날은 또 역시 중요한 이제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까지. 아, 그래요. 예, 발표가 됩니다. 11월 첫 주가 아주.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좀 클 수 있는 네, 좀 지표들이 네,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영 이사님이 항상 저희 옆에 계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 이벤트들을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누가 하겠습니까? 이치유. 네. 이치유. 영 이사님. 영어 쓰지 마. 네? 죄송합니다. 그 스키. 네, 의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자, 현재 한 1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이제 2983포인트 정도에 이제 출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이제 강보합 정도는 보일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지난 금요일도 보셨지만 그냥 외국인들의 그냥 일방적인 매도에 시장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힘없이.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관건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진정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좀 그 아쉽게도 달러가 또 많이 올라서 미국 증시가 이제 오른 건 다행인데 달러 지수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10초 남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출발은 일단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0.5%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나머지 네. 기업들은 그냥 뭐 비슷하게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걸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LG화학이 한 1% 정도 조금 이제 오르면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LG화학? 예, 네. 1.2%. 요새 엔터주들이 정말 강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그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기업들이 확실히 무형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정말 독보적으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엔터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오늘 출발이 좋았고, 삼성전자는 이제 0.7% 정도 빠졌는데,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빠졌던 이유가 이제 PC 디램 가격이 좀 급락을 해가지고 PC용 디램 이제 고정거래가죠 계약하는 그게 9% 정도 급락했다는 이제 소식이 나와가지고 투자 심리에 조금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 다행히 출발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가 뭐 응급제 회사 투자한다는 공시가 아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한 2%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 효성 TSC가 최근에 스판덱스 또 약간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2.3%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그 설화수가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설화수가요? 네. 후는 안 좋았다 그랬잖아요. 후는 4%밖에 안 되는데 네. 설화수가 아마 40인가 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전체 그림은 LG생활건강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사실은. 근데 주력이 화장품 고가 브랜드가 꺾이니까 주가 폭락을 해버렸고, 아모레는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는데 핵심인 설화수가 또 잘 나오니까 주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화수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 나왔다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한국에서 뭐 설화수 얼마나 팔리나? 네. 아 몰라요. 한국에서 설화수 파는 사람 봤어요? 아니 뭐 거의 중국 아니라... 비중이 높아요. 둘 다. 후하고 설화수 둘 다. 아 저 니비아 바르는 사람도 못 봤어요.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설화수가 아 중국에서 여전히 인기가 좀 있군요. 네. 아니 저 SY 좀 사다 줘봐. 아, 설화수 좋은 거예요? 네. 좋죠. 오, 좋아하지. 후하고. 아 이거 화장품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 좀 비싼 거 안 말로 하자. 아니 다 이 저 케이스 차이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아니지.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그 나프레리. 응? 아이 그러니까 피부에 뭘 발라서 좋아진다는 건 그거 자체가. 아이 엉뚱한 얘기하네. 아 그렇습니까? 피부 꾸준히 발라봐. 진짜 개선 효과가 확실해요. 아 이게 니비아 응? 그냥 계속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 니베아 아, 그건 아닌 거야. 니베아 핸드크림이잖아. 아 핸드크림이나 얼굴 크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닌가? 그런가? 아 나는 그 별 차이 엄청 있어요. 차이 있어요? 네. 그냥 물 덧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요새는 진짜 네. 아니 뭐 예전에는 여성 화장품 되게 다양했는데 남성용도요. 한번 이렇게 올리브영 같은데 가보시면 정말 다양해요. 화장품 종류가. 아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화장품하고 친하게 지내보시죠. 나도 솔직히 막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안 바르거든. 저랑 비슷하시잖아. 어? 안 바르는데 네. 내가 여기 체육관 다니잖아. 네. 가면 이제 내 또래 아저씨들이 이제 네. 사우나하고 딱 해서 가방을 쫙 풀어. 그러면 어떤 아저씨 나보다 나이 많아 그 양반. 시리즈가 다 있어요? 탁탁탁.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딸내미 해줬는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떠났어요. 그 매직으로. 가끔 헷갈리시나 봐. 아, 머부터 그래, 발라라? 어, 그렇지. 대여섯까지를 쫙 한 20분에 걸쳐서 이게 바르는데 네. 답답하더만.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 이제 사우나에 있는 거 있잖아. 캐남. 캐남. 딱. 아. 아, 시원하죠 그게. 그리고 딱 나가면 날 이게 뭐든지 쳐다봐. 아. 그런데 확실히 좋긴 좋더라. 그 아시 그 피부가 네, 아, 나하고는 달라. 어? 나는 나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더니 나보다 서너 살 많은 분이야. 그럼 뭐예요? 머리는 많이 벗겨지셨던데. 아니 갑자기 그분. 그럼 또 머리를 톡톡톡톡. 예.
아, 하여튼 뭐 지금 응? 최대장도 확실히 뭐가 좀 다르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 다르긴 다르냐. 관리해야 돼. 네, 관리해야 돼. 정프로도 아... 이제 느끼게 될 거야. 관리해야 돼. 모르겠어. 관리한다고 그게 바뀌나 그게. 많이 타고 나가 많이 아니겠지?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쾌남이 언제 때 쾌남이냐 진짜. 야 씨. 올드 스파이스. 올드 스파이스. 자.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가 오늘 한 4%나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더존비즈원이 지난주에 그 좀 황당한 뉴스 아마 보셨는지 아니, 모르겠는데 그런, 그게, 야,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또 뭐예요, 또? 실적을 엄청 안 좋게 발표한 거야. 네, 그래 가지고 막 급락했지. 네, 급락을 했어요. 근데 저요. 그게 실수였다는 거야. 네. 실수? 어. 뭐 몇십억 흑자 났다고 했는데 몇백 몇십억 그런 거죠. 네, 거기 어. 당기순이익의 이제 아, 항목을 좀 잘못 그 담당자가 기입을 그 해가지고. 기입을 잘못했다는 건데 내가 볼 땐 그 아. 그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손실 난 거는 그거 저 책임져야 됩니다. 아마 뭐 공시 실수 아니야. 예, 소송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공시사고 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그래가지고 직접한 예. 사람들은 대박 났네. 어. 그런 아, 거죠.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 정도 얼마예요? 네. 지금 한 5% 정도 올랐어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 공시만 보고 파신 분들은 이제 응? 굉장히 실적 안 좋은 더존비즈원이 원래 그런 거 하는 회사 아니에요? 세무회계. 세무회계 하는. 세무회계 중소기업 대상 세무회계. 아니 나 진짜. 아, 그러한 회사가 그걸 실수해서 발표했어. 어, 네, 세무회계 전문. 아니, 다른 제조업체도 아니고 그거 용역하는 회사 아니 그거 네.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가지고 저거 납품하는 회사 아니야? 네. 아, 우리도 네. 그거 쓰는 것 같은데. 진짜 웃긴다. 아, 더존비즈원인데 회계를 잘못 발표했어요. 이 주가가 이틀 만에 한 17% 가까이 빠져버렸어. 아,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네. 진짜. 아, 왜들 이래? 아, 진짜. 네. 아, 그 4만 원 내고 그 저 이카운트 ERP도 쓰시지 그걸. 더존비즈원은. 아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6% 정도 이제 되돌리고 있고요. 그다음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호텔 신라가 좀 안 좋은데 생각보다 좀 면세점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지금. 면세점 좀 중국 쪽도 조금 만만치가 않고 중국 소비가 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4% 주가 빠지고 있고 SK아이테크놀도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4%. 어쨌든 요즘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참 이게 빠지는데 쇼크가 나오면 굉장히 더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유출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오늘까지 좀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일단 20만 원 밑으로 좀 하야하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 뭐 출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부 이제 쇼크가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이 좀 빠지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좀 빠지면서 약간 좀 부진한 편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좀 선전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프리카 TV가 6% 아마 증권사 목표가 주가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 올랐고 컴투스가 한 4%, JYP 엔터가 3%, 위메이드가 3% 다 이 컨텐츠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플랫폼. 그래서 이쪽 섹터가 지금 좋은 상태고 일부 바이오 쪽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코스피가 2982포인트 12포인트 정도 올라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이제 강보합 정도 유지는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이 좀 한번 매도하면 좀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도 좀 매도가 많습니다. 769억 정도 나왔고 현재 주로 좀 매도하는 업종은 화학 업종, 아마 화장품이나 아마 또 석유화학 이쪽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 이런 이제 대표 업종 위주로. 그렇군요. 뭐 특정 업종에 이렇게 편중되지는 않고 일단 정리는 하고 있어요, 계속. 달러 강세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그래도 좀 증시가 올라가는 건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한 500억 받아주면서. 일단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이제 외인 기관이 같이 던져버리다 보니까 좀 증시가 무너졌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방어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그 전자결제 관련주가 조금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엔터 기업들 오늘도 좀 강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단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 조선업종이 뭐 지난주 장 안 좋은데도 굉장히 좋았는데 독야청청했죠 지난주에. 네, 오늘도 좋습니다. 오늘도 조선의 국모 이후에 그냥 네. 아.
오늘도 아니, 미포 뭐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 캐스팅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기가 막혔어요. 네. 네. 캐스팅 시점. 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딱 그때가 터닝 포인트. 네, 맞아요. 등 좀 한번 두드려 주세요. 아 정말 그때는 우리 매일 매일 회의해가지고 캐스팅하고. 아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선주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날부터. 네, 그날부터 아. 진짜 좋았고 또 올라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확실히 공급망 이슈에 좀 자유로워요. 네, 네. 근데 네. 사실 네. 또 그날 또 그. 그 애널리스트 그분이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원래 고프로 뽑아냈지 뽑아냈어. 되게 보수적으로 아, 얘기하시는 되게. 분인데 막판에 그냥 살살살살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 뽑아내버렸지. 네, 아 하여튼 잘합니다. 그날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아 잘했어. 예, 네, 고맙습니다. 본인 안 산 거지? 저는 못 사죠. 에 그렇게 못 사죠. 되게 엄경화 연구원님이 그 보면 제가 보고서 읽어보면. 확실히 이게 되게 좀 이게 점잖으신 편이시잖아요. 아, 엄청 예. 그렇지. 근데 읽어보면 자기 소신이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다. 그러니까 네.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전 여기서 이제 한 50% 좀 더 올라가면 그때 이제 들어가겠죠. 제가. 근데 알려드릴게요. 미리 제가 여기 다 보여 여기. 없구마이. 네. 아 근데 호텔 신라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면세점이 좀 면세점 생각보다 때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아, 경제 중국 소비가 아, 지난번에 자기가 뭐 모텔 신라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텔. 아, 하여튼 뭐 네, 그 정도. 그런 기업도 좀 일부 강하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 LFP 관련주들이 좀 오늘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이지나 뭐 일부 기업들이 이제 관련 기업들인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면세점에서 이제 호텔 신라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영향 좀 받고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조금은 영향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일부 유통주 백화점 이쪽이 좀 빠지는데 그래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충격에서는 일단 이제 아직은 오전장은 조금은 좀 벗어나곤 있는데 네. 외국인의 매물을 좀 기관들이 계속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거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일단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 계속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통신장비주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전체적으로. 아, 왜 털으시는 거야? 아, 지난주 좀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네, 아니, 최근에 좀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사실. 아~ 2주를 못 가 2주를. 그러지 말고 KMW 김민우 해가지고 후드티 네. 하나 만들라니까. 김민우 만들어서 뿌려. 한번. 그건 뭐 얼마 하겠어. 아유 너무합니다 진짜. 자 그럼 이제 주요 리포트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네. 그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일단 주간 이익 동향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주 적어주시죠. 2022년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익 동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여전히 뭐 선진국이 우위에 있고요. 특히 유럽과 일본 중심으로 상향됐고 한국은 조금 한 달 전보다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일주일 전으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주보다 3분기는 마이너스 0.1%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22년도 순이익 추정치는 올라갔어요. 일주일 전보다는 0.4% 정도. 반등을 해서 모처럼 순이익 추정치는 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전체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은 일단 8.9%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서 10.1배까지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요새 피크아웃 논란이 정말 심한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인데 네. 근데 이게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난주에도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이번 주도 4.2% 철강은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이 실적 피크 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빠졌던 HMM이 이번 주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3.9%. 펜오션은 13.9%나 올라가서 네. 역시 그 중도상한 청구권 행사 우려가 좀 있었지만 업황 자체는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이번 주에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게 추정치가 좀 떨어진 업종은 호텔 레저 특히 이게 카지노 쪽이 좀 예, 카지노 쪽이 좀 저착폭이 좀 더 확대됐고 네. 기계업종도 조금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2022년도 이제 추정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전에 미리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하나금융 투자 이제 박정대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이번 주 유통 화장품 자료를 적어주셨, 매주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 LG생활건강은 중국의 후 브랜드가 4% 성장에 그쳐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좀 어려울 걸로 전망을 해줬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쇼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화수가 중국에서 50%나 매출이 좀 급증해서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호텔신라는 시내 면세점 좀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나 봐요. 이게 좀 타격이 있었고, 중국 소비 부진, 그래서 당분간 주가 모멘텀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 그리고 투자 전략 면에서 화장품 시장이 좀 우호적이진 않아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게, 중국의 소비가 일단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정부 규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2021년 10% 전망인데 증가할 것으로 내년에 5%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좀 떨어지면서 화장품 전방 산업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화장품 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됐대요, 중국에서. 화장품 법도 있어요? 네,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라고. 예전에는 그냥 막 만들었다고 친다면 이제는 원료 관리, 인증 등록 광고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버린대요. 인질 관리를 좀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네네. 그거 안 하면 이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 아, 그것도 판호되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는 약간 중국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게 코스맥스에 되게 호재래요. 호재요? 네, 왜냐하면 코스맥스는 글로벌 1등이거든요, ODM. 네. 중국에 공장이 많잖아요. 중국 회사들이 더 코스맥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거를 이 모든 거를 코스맥스는 다 해주고 있대요 지금. 등록부터.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이제 화장품을 파는데 퀄리티가 중요해지니까. 저기 뭐 산시성에 있는 간의 수공업 하는 거 퍼와가지고 대충 용기 해가지고 정프로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용물을 본다. 내용물도 봐야 되고. 코스맥스. 코스맥스가 이게 허가 업무까지 다 해주나 봐요. 이게 모든 걸 업무 처리를 다 해주니까. 아, 그래요? 예. 그게 토탈 서비스를 다 해준대요. 그래서 지금 1등인 것 같긴 한데. 그 나라 중국에서 뭐 허가 받는데도 필요한 이런 것들 하긴 워낙 많이 해봤을 테니까. 그것도 중요한 영업의 아주 강점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스맥스는 좀 강점이 부각될 것 같고. 코스맥스 또 하나 어디죠? 콜마. 근데 두 개 중에 코스맥스가 더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스맥스는. 희한하게 코스맥스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근데 콜마는 약간 이제 그 HK 이노웬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지주사 개념일 수도 있는 게요. 콜마? 자회사가 예전에 CJ 헬스케어 기억나세요? CJ 이제 헬스케어 제약회사. CJ 인수를 인수를 했어요. 누가요? 그 한국 콜마가. CJ 헬스케어를? 예. CJ 헬스케어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소팔메토. 왜? 그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 많지 내 나이대 봐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콜마는 순수 ODM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지주사 개념 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코스맥스를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 또 사치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사치세? 이제 너무 비싼 제품 사면 세금 매기겠다. 고가 브랜드라든가 자동차와 술은 굉장히 가시성이 높다고 하는데 화장품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온 뉴스는 아닌데 럭셔리 화장품에 만약에 이게 사치세가 부과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 내년 2, 3월경에 자동차와 술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버리겠다는 거죠, 중국에. 그 양극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양극화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변화가 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한테는 좋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확실한 건 중국의 좀 소비가 안 좋아지는 게 좀 화장품 쪽에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요인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 뭐 좀 반시장적인 거 계속 하는구나. 그죠? 예, 맞아요. 네네. 규제도 하고 계속.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말씀 안 드려요. 서울 옥션.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요즘 미술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네, 얼마 맞아요. 전에 그 뭐 어디서 뭐 경매 한번 했는데 막 600억인가 팔렸다고 한 방에. 그렇지. 연예인들도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올랐어? 많이 오르네. 9.5%? 요새 이쪽 시장이 엄청 핫해요. 제가 그래서 미술 관련 콘텐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말에 뉴스 보니까 혹시 현우진 씨라고 아세요? 현우진?
그 메가스터디 스타 강사인가? 그렇죠, 알죠. 네, 그분 1타 강사. 네. 그분이 한 300억짜리 그냥 그 그림 막 샀다고. 그림 그 아, 맞아, 맞아. 제가 금액은 정확히 안 하는데 굉장히 비싼 그림을 사가지고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제 300억짜리 이제 1타 강사가 뭐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300억짜리 그림을 샀다고? 금액은 정확히 네. 안에 굉장히 고가였어요. 100 몇십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부동산 산 게 아니라 그림을 사버렸대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림 샀다고. 아, 좀 새벽 5시부터 나가지고 예? 정프로 새벽 5시부터 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아 1타 강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이쪽에서 1타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1타들끼리 좀 평준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 근데 거기도 네? 진짜 보니까. 팟캐스트 1타 유튜브 아니, 1타 아니 거기도 진짜 한 명 선생 있잖아요. 한 50명 팀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예, 팀으로. 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자료 개발, 뭐 교재 만들고 하여튼 별별 팀을. 또 내가 나 혼자 해도 저 부산 남구청 주민들 좋아하시던데. 막 기립박수 나오고 그랬어요. 네. 많이 가세요 그런 데를. 응? 많이 가세요. 아 그리고 훈훈했어 거기 저. 구청 직원들이 또 우럭 생 우럭 매운탕 사주셨는데 와 사실 현우진 알아본 사람보다 우리 김프로님 알아본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대중적으로는 더 근데 왜 안 될까? 근데 이제 그 세계에선 거의 어? 이제 한마디로 BTS급일 수 있는 봐. 거죠 그 세계에서 그림 동양 그림 근데 이게 서울 부장 네. 난을 치잖아 이게 예, 그림에 대한 관심들이 어쨌든 되게 서울 옥션 가는 거는 일면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하이투자의 이제 조희승 애널리스트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입장한 그 테슬라의 생태계라는 이제 자료인데 1조 달러가 이제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악조건 속에서도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를 했고 지금 뭐 생산 능력만 늘리면 그냥 바로 판매가 되니까요. 그리고 허츠가 왜 테슬라를 구매했을까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테슬라는 OTA 이제 오버 더 에어라고 그러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구매한 차량과 오늘 구매한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차 사면은 그냥 바로 구형 모델 될 수도 있는데 3년 후에 뭐 페이스리프트 해버리면 내가 가진 차의 가치가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뭐 앞모습 교체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모델도 많이 나오는데 테슬라는 사실 그냥 디자인도 별로 변경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안에 소프트웨어만 해가지고 차량 이제 개선시켜주는데 이런 그 공유 업체 차량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죠. 3년 전에 산 차나. 아 그러네. 네. 그러네.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를 안 하니까. 네. 그냥 테슬라 사면 3년 전 차나 지금 차나 신차 같은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그러네. 그게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광택이나 좀 내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디자인 변화 사실 별로 없고 어차피 그 저기 인테리어도 다 레자니까 뭐 네. 그거 뭐 물기 묻어도 쑥 닦으면 되고 그잖아. 아니 뭐 인테리어 우레탄에다가 뭐 그러니까 뭐 가죽이 없으니까 가죽은 그 물 떨어뜨려봐 커피 같은 거 쏟으면 얼룩지지. 레자가 좋아. 쫙 우레탄 이제 배터리 한번 갈아주면 될 거고. 그럼 맞아요. 그럼 거의 새 차가 되겠네 또. 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유일하게 하는 업체가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하는 업체. 이제 현대차도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완전 자율 주행까지 가능해지면 지금 이미 완전 자율 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면 렌터카로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로봇 택시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추가 수익도. 그 말 되네. 네. 그래서 아마 이 10만 대 구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테슬라도 이게 좋은 게 이 허츠가 알아서 이걸 운행을 해주면 데이터가 써요. 데이터가 써요. 그러면 이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테슬라가 렌트카 회사들한테 야 렌트카의 데이터를 나한테 사볼래? 렌트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른 렌트카 회사들한테. 어차피 이제 모빌리티로 가니까. 양방으로 막 먹네. 예. 거기다 걔네들이 또 계속 탄소 배출권 또 주잖아. 네. 아, 나 테슬라 사야 되겠다. 아니, 갑자기 왜? 안 되겠다, 나 못 참겠네 이거. 전화해 줄게 내가 일론한테. 야, 큰일 났다. 정프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만 판매했으면 이렇게 못 올랐겠죠 사실. 그 이제 이후에 오프라인 중심의 하드웨어 생태계지만. 이제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를 해가지고 계속 뭐 로봇
무인화까지 하드웨어 확장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를 이제 천조원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가 갈 길도 이런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이제 빨리 해주느냐 그게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정도만. 그 정도 네, 할까요? 시간이 네. 좀 벌써 다 됐네요. 네. 자, 오늘 월요일 11월 1일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한 달 시작되는 오늘. 코스닥 코스피 0.5% 네, 내외로 다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네. 확실히 근데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차 전지주의 어떤 추세 예. 그거 오늘도 안 좋네. 예, 오늘도 네? 2차 전지 소재 쪽 안 좋죠. 예. 계속 그 밖으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 예.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는데 그죠? 네, 다행히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데 버티곤 있는데 확실히 올라갈 힘이 없어요. 수급이 별로 안 좋아진 예. 것 같아. 새로 이걸 지금 내가 용기 있게 사들어가겠다는 예. 사람보다는 대충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게 이제 안 좋으면 누군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한국이 확실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엔터나 뭐 이런 거 조금 약한가? 이런 거 이거 이 아니, 괜찮긴 한데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죠. 네, 조선도 쪽에.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요.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조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대형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시총이 작아요? 시총 엄청 작아. 굉장히 작아요. 업종 애널리스트 연봉이 내가 시가총액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그 국모님께서 나 어떻게 살아? 피부가 썩었다고 막 본인 스스로 자학개그를 하시는. 네. 아 그리고 수출 데이터 나오긴 했네요 지금. 아 나왔습니까? 네,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10월. 네, 10월 수출 556억 달러. 그래서 네. 일평균은 얼마? 일평균도 24%. 24%? 네, 똑같이 나왔네요. 에이, 그러면 뭐 작년 계속. 10월부터는 좋아졌던 네. 거 아니에요 수출이. 나쁘지 않네. 어쨌든 이제 20% 이상 꾸준히 유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그러니까 이 숫자는 되게 좋은데 굉장히 좀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꺾이지 않을까. 아, 꺾지 맙시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잘 좀 네. 부탁드리면서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헌 씨, 6개월 뒤 그 차 시세는 얼마일까요? 몰라요. 그 차 리콜 정보와 정기 검사일은 아세요? 몰라요. 보험 정보, 사고 이력, 과태료는 당연히 알아보셨겠죠? 난 그런 거 몰라요. 전 차차차만 알아요. 내 차 관리 알아서 다 해주는 내 차고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KB 차차차 다운받고 내 차고 등록하고 편하게 관리받고 내 폰 속 나만의 차고 KB 차차차 내 차고 내 차 관리도 역시 차차차가 최고. 옷장 안에 쟁여둔 옷은 많은데 입을 만한 옷이 없어 괜스레 새 옷을 찾는 아이도, 체면 때문에 몸에 맞지 않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어른도, 깔끔한 디자인, 고급스럽지만 합리적인 가격, 미니멀한 디자인에 감성을 담아낸 가족주의 의류 브랜드 에도 어른도 에두아르도. 네. 자, 에두아르도, 에도 어른도 다 입어야 네. 되는 대한민국 의류계, 대한민국의 자존심, 에두아르도. 외국 생산이 아닙니다. 뭐, 동남아라든지 중국 여기 생산하는 게 아니고, 국내 생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예. 에두아르도, 뭐, 티셔츠부터 캐시미어 코트, 정장, 자켓까지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내가 입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두아르도? 응. 왜 안 입어보세요? 아,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서. 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되죠. 아, 홈페이지. 네, 에두아르도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아, 매장으로 가는 게 홈페이지인데. 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면 알겠습니다. 되잖아요. 홈페이지. 네. 자, 그리고 7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요. 3프로 TV 구독자다 이렇게 이제 배송 메시지 같은 거 주문칸 빈칸에 남겨 주시면 네. 양말 10켤레를 드린답니다. 요 양말. 이것도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네, 제가 신던 거 아니고요. 요거 메이드 인 코리아죠, 무조건 여기는. 예. 에드와드도 딱 이 마크까지 써 있는 요 양말을 한번 줘봐. 하나 드릴까요? 네. 야, 요거 골프 칠 때 치면 좋겠다, 야, 요거. 아, 옆에 보이는 게 딱 발목까지 그러니까. 예쁘게. 네, 아주 그 목 두르셔도 따뜻하고요. 네. 어, 쪼인다. 탄력이 좋아서. 네. 에드와르도 사은품까지 드리는 에드와르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비싸지 않아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방송 월요일 아침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저기 주말 동안에도 여기서 방송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김시덕 박사님, 네네. 그리고 고용경 교수님, 차인진 작가님, 최준영 박사님, 또 그 외에도 그 직접적인 투자 말고 여러분들의 교양과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뭐 3% 상담소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채널을 저희가 3%TV 앱에다가만 하려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그 진가를 발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중에 새로운 채널 하나 파서 그 투자 외적인 채널은 따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보시라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고를 미리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송기룡 부사장님 강의 주말에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강의평을 한번 가서 들어보십시오. 저희가 뭐 그 저희가 아무리 자랑을 해봐야 근데 듣는 분들 이야기를 가끔 이제 유튜브에 한두 시간 이렇게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하고 전혀 어제도 밤에도 제가 송기룡 부사장 통화를 했는데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여기서 강의한 비디오 클립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막 웃으시면서 아유 그거 무료로 한 걸 제가 그 유료 강의 처음인데 그걸 똑같이 하겠습니까? 전혀 다른 스토리로 전혀 차원이 다른 강의를 하시니까 한번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강의 다 진행되고 나서 이제 듣고 싶은 분들도 계신 것 같긴 한데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미리미리 그때그때 또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신청은요. 저희 유튜브 모든 유튜브에 첫 번째 고정 댓글로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 그 링크를 다시면 앱으로 가시고 거기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채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모아놓는 거 물적 분할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인적 분할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시 반부터 시작하는 그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도 요즘 굉장히 반응 좋은데요.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 시간쯤 되면 하루를 다 지낸 것 같아. 5시부터 퇴근하고 싶은 생각.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